그런데 4년 전 딱 요맘 성탄 전에 할머니 한 분이 날 찾아왔어요. 신부님, 저 신부님 아프리카에 농업대학 세운다는 얘기 강의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제가 농업대학 세우는데 신부님한테 후원을 좀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후원을 할 거냐? 그랬더니 신부님한테 대학질 건물 돈 100억을 봉헌하겠다는 거예요. 100억을 1억도 아니고 10억도 아니고 100억을 제가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었죠. 그리고 저한테 부자들이 와서 많이 나한테 봉헌한다고 그래요. 신부님 봉헌한다고. 근데 나는 웬만하면 안 믿어요. 그 웬만하면 기대도 안 해요. 부자들이 와갖고 신부님 땅 팔리면은 꼭 봉헌하겠다고 그래갖고 그냥 기대를 잔뜩 하고 있는데 그놈의 땅이 왜 이렇게 안 팔려. 10명 중에 한 명 봉헌할까 말까예요. 왔다 간 분들. 그리고 우리 생태마을의 아프리카를 돕는 분들은 할머니들이야. 가장 순수한 할머니들. 그 할머니들이 천만 원씩 100분이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부자 100명이 와서 한 명 도와주는 것보다 정말로 순수한 할머니들. 신부님 평생 살면서 나 어려운 사람 한 번도 도와준 적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개를 타는데 신부님 아프리카에 운물 파주세요. 포크레인 사는데 쓰세요. 고아원 짓는데 쓰세요. 이렇게 보내준 분이 100분이야. 그래서 나 부자가 나한테 오는 거 그렇게 반갑지 않아요. 그냥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 진짜 헌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난 안 믿었어요. 안 믿었는데 이 할머니가 일주일 후에 이제 제가 21세기의 변화의 도전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는데 이제 우리 한국은 먹고 살만 해요. 다시 말해서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유일하게 도와주는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6.25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던 잠비아는 하나도 변화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1950년대 그대로 상태가 잠비아예요. 우리나라는 정말로 이제 잘 살게 됐으니까 이제 우리 한국 교회도 이제 어렵고 가난한 교회를 도와주는 일환으로 제가 잠비아 봉사활동, 선교활동 하는 거를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네. 네. 여기가 잠비아 무프리라라는 도시고, 여기가 은돌라라는 도시고, 여기가 키투에라는 도시예요. 이 한가운데 땅을 제가 대통령한테 받았어요. 제가 6년 전에 우리 생태마을에서 피정을 하는데 수녀님들 20분이 오셨어요. 수녀님들 20분이 오셨는데 다른 수녀님은 얼굴이 다 하얀데 수녀님 한 분만 얼굴이 새카만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다른 수녀님들은 얼굴이 하얀데 왜 수녀님만 얼굴이 새카마냐? 이게 물어봤더니 그 수녀님이 자기는 16년째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농장을 운영하고 농업학교를 운영한다는 거예요. 제가 귀가 번쩍 뜨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한국의 생태 마을 만드는 것도 꿈이지만은 외국에 아프리카에도 생태 마을 하나 만들고 남미에도 생태 마을 하나 만들고 미국에도 생태 마을 하나 만들고 그래서 심지어 알래스카까지 가서 땅 알아보고 왔어요. 생태 마을 만들으려고. 그런데 제가 생태 마을을 만들으려고 그랬는데 이미 아프리카에서 하고 있는 수녀님이 계신 거예요. 너무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녀님한테 그런데 왜 한국은 들어왔느냐? 그랬더니 이 수녀님이 자기는 갑상선 암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자카란다라는 농장에 농업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남자 기숙사를 짓는데 돈이 모자라갖고 모금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가 모자라갖고 모금하러 왔느냐? 그랬더니 2천만 원이 모자란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마침 사는 맛, 사는 멋이라는 책을 썼는데 인세가 2천만 원이 딱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갖고 내가 수녀님한테 모금하러 다니지 말아라. 내가 줄 테니까.
이순예님이 처음 보는 신부가 돈을 2천만 원 준다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사실은 처음 보는 게 아니라 나하고 같은 일을 하고 있었던 수녀님이기 때문에 이미 나는 준비가 돼 있었죠. 나는 돈 있어도 나중에 안 줘요. 줄려면 언제 줘? 지금 줘, 지금. 그래서 그냥 수녀님한테 돈을 드리고, 수녀님 내가 내년에 수녀님 농장하는 데 한번 방문하겠다, 의료 봉사팀을 꾸며서. 그래갖고 이제 제가 의사 세 분, 멜버른에 있는 의사, 인천에 있는 의사, 평택에 있는 의사, 치과 의사 세 분을 꾸미고 대학생들 20명을 꾸며갖고 잠비아를 가봤죠. 잠비아를 가봤는데 너무너무 내가 놀란 거예요. 여러분들 아프리카 하면은 비도 없으시고 땅도 그냥 막 메마르고 사람들은 말라 비틀어 죽고 막 이런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가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신비의 땅이야. 그래서 우리가 아프리카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프리카는요,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대륙이 아니에요. 희망의 대륙이고 신비의 대륙이에요. 또 우리 인간은 어디서 나온 거야? 아프리카에서 나온 거, 탄자니아에서. 근데 그냥 우리는 아프리카를 착취의 대상으로, 불쌍한 대상으로, 도와줘야 되는 대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인격 대 인격이 만나는 게 아니죠. 어쨌든 제가 잠비아에 갔다 와서 그들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그들이 너무너무 순수한 거야. 그래서 내가 강의 때 얘기를 했죠. 아프리카는 너무너무 행복한 나라고, 하지만 가난하다.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지금 조금 경제적으로 여유 없는 분들, 나는 경제적으로는 가난해도 나는 행복하면 안 돼? 똑같아. 아프리카 사람들도 행복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돌아와서 너무너무 감동받은 얘기를 이제 강의 때 가끔 했어요. 그런데 4년 전 딱 요맘 성탄 전에 할머니 한 분이 날 찾아왔어요. 신부님, 저 신부님 아프리카에 농업대학 세운다는 얘기 강의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제가 농업대학 세우는데 신부님한테 후원을 좀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후원을 할 거냐? 그랬더니 신부님한테 대학질 건물 돈 100억을 봉헌하겠다는 거예요. 100억을. 1억도 아니고 10억도 아니고 100억을. 제가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었죠. 그리고 저한테 부자들이 와서 많이 나한테 봉헌한다고 그래요. 신부님 봉헌한다고. 근데 나는 웬만하면 안 믿어요. 그 웬만하면 기대도 안 해요. 부자들이 와갖고 신부님 땅 팔리면은 꼭 봉헌하겠다고. 그래갖고 그냥 기대를 잔뜩 하고 있는데 그놈의 땅이 왜 이렇게 안 팔려? 10명 중에 한 명 봉헌할까 말까예요. 왔다 간 분들. 그리고 우리 생태 마을에 아프리카를 돕는 분들은 할머니들이야. 가장 순수한 할머니들. 그 할머니들이 천만 원씩 100분이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부자 100명이 와갖고 한 명 도와주는 것보다 정말로 순수한 할머니들. 신부님 평생 살면서 나 어려운 사람 한 번도 도와준 적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개를 타는데 신부님 아프리카에 운물 파주세요. 포크레인 사는데 쓰세요. 고아원 짓는데 쓰세요. 이렇게 보내준 분이 100분이야. 그래서 나 부자가 나한테 오는 거 그렇게 반갑지 않아요. 그냥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 진짜 헌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난 안 믿었어요. 안 믿었는데 이 할머니가 일주일 후에 수원 교구청에 와서 교구에다 100억을 봉헌을 했어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내가 가끔 강의 때 얘기했지만 그럼 왜 느닷없이 나한테 100억을 봉헌할 생각을 가졌느냐?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1년 전에 강도 4명한테 납치를 당한 거야. 그래서 할머니 차에 트렁크에 실린 거야. 가방, 여행용 가방에 할머니를 딱 집어넣어갖고. 그래갖고 이틀을 끌고 다녔대요. 이 할머니는 트렁크에서 이틀 동안 있으면서, 여러분들 한번 트렁크에 이틀 갇혀봐. 여러분들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그것도 강도한테 카드 다 뺏기고
죽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네 할머니가 할머니 차로 납치를 당했는데 이 할머니가 돈은 많은데 돈을 안 쓰는 할머니야. 차를 10년 동안 안 바꾼 거야. 원래 벤츠로 바꾼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바꾸려고 안 바꾸고 그냥 옛날 차를 타고 다닌 거야. 그런데 그 옛날 차니까 라디오가 고장이 난 거야. 근데 이 강도들이 경찰들이 자기네들을 추적하러 오는지 라디오를 계속 듣고 싶은데 라디오가 안 되는 거야. 유일하게 틀은 게 CD 플레이어만 작동이 됐던 거야. 네 할머니가 위대한 일을 하나 했어요. 어디 내 강의를 들으러 와서 내 CD 화가 나십니까를 사서 차에다 넣어둔 거야. 딱 틀으니까 내 강의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강도들이. 근데 일단 내 강의를 한번 들으면은 못 꺼요. 듣게 돼 있어요. 이틀 동안 여관에도 못 들어가고 차 안에서만 계속 있었대요. 이 강도들이 이틀 동안 계속 반복해서 듣더래요. 그 화가 나십니까가 두 개짜리 CD인데 그러면서 계속 웃더래요. 그런데 마지막에 강도들끼리 우리 얼굴을 봤으니까 죽이자, 죽이지 말자 서로 싸우더래요. 근데 마지막에 트렁크에서 죽이자, 죽이지 말자 그 소리 들으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떨 것 같아? 트렁크에서. 근데 그 두목대는 그 친구가 할머니를 풀어주면서 그러더래요. 할머니 이 CD를 듣다 보니까 할머니 죽일 생각이 없어졌다. 단 신고만 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 CD를 들어보니까 할머니 성당 다니느냐? 성당 다닌다고. 나도 어렸을 때 할머니 손잡고 성당 다녔던 기억이 난다. 그래서 도저히 자기 친할머니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할머니를 착한 강도지. 내가 보기에는 착한 강도예요. 그러니까 신고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1년 동안 바깥 출입을 못했대요. 너무 무서워서. 너무너무 무서워서. 근데 이제 할아버지가 계속 할머니한테 그런 거야. 당신은 신부님 때문에 산 거라고. 그 많은 재산 써보지도 못하고 당신 죽을 뻔했는데 신부님 때문에 산 거라고. 할머니가 1년 동안 생각을 해보고 아 내가 저 신부님 때문에 살았으니까 저 신부님 하고 싶은 일을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갖고 100억을 갖고 온 거예요. 80살 먹은 할머니가 할머니가 나는 사실은 농업대학을 나중에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돈이 100억이 생겼으니까 어떻게 해? 그래서 2월달 그 다음에 2월달에 80살 된 할머니 손을 잡고 잠비아를 갔어요. 잠비아를 가갖고 이 무프리라라는 시에 속해 있어요. 우리가 그래갖고 그 시장을 만나러 갔어요. 시장을 만나러 가서 내가 이 할머니가 돈을 10밀리언 우리는 100억도 크지만은 잠비아 사람들한테 10밀리언은요 1억 달러가 넘는 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농업대학을 짓고 싶으니 땅을 좀 줘라. 얼마가 필요하냐? 그러길래 내가 전날 수녀원에서 그냥 하늘에다 대고 기도했어요. 하느님, 내일 내가 시장을 만나러 가는데 얼마를 달라고 그럴까요? 그랬더니 하느님이 두 말도 안 하고 3천 헥타르 딱 그러시더라고요. 하늘에서 3천 헥타르 딱 두 말도 안 하고. 그래서 내가 시장한테 I need 3,000 헥타르 딱 그랬죠. 근데 시장이 눈이 이만해지더라고요. 그렇게 큰 땅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아니 나 하느님이 3천 헥타르 그랬으니까 필요하다 그랬더니 자기네 시 전체가 줄 수 있는 땅이 1,400 헥타르가 안 된대요. 3천 헥타르 없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3천 헥타르를 받으려면 대통령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3천 헥타르면 얼마나 넓은 땅이냐면 천만 평이야. 천만 평. 여의도가 82만 평이야. 여의도가 분당이 250만 평으로 시작해갖고 한 400만 평 됐다 그래. 분당보다 두 배 더 큰 땅이야. 나도 그렇게 큰 땅인지 몰랐죠. 하늘에서 3천 헥타르 뭐한 3천 평 되는 줄 알았지. 천만 평이야. 천만 평 없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통령을 만나야 돼. 대통령. 알았다. 내가 대통령을 만나겠다. 그래서 7월 25일 날 내가 대통령을 만났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1시간을 내주시더라고. 1시간을. 라고 설명을 다 했죠. 잠비아는 너무 아름다운 땅이고 잠비아는 내전이 없어요. 내전이. 서로 종족끼리 싸우지 않아요. 70개 부족이 있는데 부족끼리 결혼을 해요.
싸울 수가 없어. 부족끼리 결혼을 하니까. 저렇게 싸우면은 내 딸이 저쪽에 가 있고 내 아들이 이쪽에 와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평화로운 나라예요. 피스풀하다고 내가 얘기했어요. 피스풀하고 헬플풀하다고 그랬어. 굉장히 어려운 사람을 잘 도와줘, 서로. 얼마나 좋은 나라야. 그리고 잠비아는 나하고 특별한 인연이 있는 게 65년에 독립을 했어요. 내가 65년에 태어났거든. 얼마나 인연이 많아요. 그래갖고 내가 이 땅에다가 땅을 주면은 농업대학을 세우겠다. 대통령께서 잘 들으시더라고요. 들으시더니 이 땅은 너무 큰 땅이다. 사실은 도시 하나를 주는 거니까 이거는 장관회의를 거쳐야 된다. 그러니까 좀 기다리면은 연락을 주겠다. 그리고 난 다음 날 미국에서 강의가 있어갖고 유럽으로 비행기 갈아타러 갔는데 수녀님이 전화가 왔어. 신부님 기적이 일어났다고. 무슨 기적이 일어났냐? 대통령이 국토부 장관한테 다음 날 아침에 전화를 해갖고 신부님한테 땅 드리라고. 그래갖고 이제 진행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대통령 만나러 갈 때 목민심서하고 흐뭄심서 영어로 된 거를 대통령한테 선물로 드렸어요. 그리고 대통령한테 그랬어요. 이거 대통령 읽지 마시고 비서한테 읽으시라고. 이거 한국에서 기가 막힌 정치 철학자가 쓴 책인데 내용이 너무 좋다고. 그리고 대통령 부인한테는 요한 프란치스코 교황님한테 드린 묵주를 서울대 그 교수님이 만드는 거 이 예쁜 걸 묵주를 드렸어. 그리고 참 너무 좋은 거는 대통령이 날 만나기 전에는 천주교 신자가 아니었는데 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가톨릭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럼 너무너무 좋은 거죠. 아니 나 때문에 세례받은 건 아니고 어쨌든 가톨릭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일이 진행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땅을 1,000만 평 이 카사리아 지역에 받은 거예요. 저를 좀 보시면은 저는 여기다가 농업학교를 지으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저는 서울대학에 제가 무슨 최고 환경 지도자 과정에 강사로 10년째 강의를 나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서울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님들하고 친하죠. 그래서 제가 강의 갈 때마다 말씀을 드렸어요. 나는 잠비아에 농업대학을 세우고 싶은데 서울대학에서 교수진을 좀 키워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학장님하고 부학장님이 세 분 계신데 만나 뵈서 좀 서울대학에서 1년에 4명씩 10년 동안 석박사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서울대학에서 좋다고. 그래갖고 벌써 잠비아에서 진짜 똑똑한 학생들 뭐 한 3개 국어, 4개 국어 하는 학생들 지금 데려다가 벌써 서울대학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우선적으로 서울대학에서 10년 동안 교수를 만들어서 농업대학을 뭐 농업대학엔 임업, 목축, 원예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었는데 은돌락 교구 주교님이 날 찾아왔어요. 잠비아는 우리나라보다 7배 큰 나라지만은 인구는 1,500만 명이에요. 그중에 가톨릭 신자가 500만 명이에요. 근데 주교님이 날 찾아와서 가톨릭 우리나라 한국 교회가 가톨릭 신자가 몇 명이에요? 500만 명이잖아요. 근데 신학교가 몇 개 있어요? 6개 있잖아요. 근데 거긴 신학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기숙사 하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대학에서 1, 2학년 철학과하고 3, 4학년을 무슨 수도에서 하고 5, 6, 7학년만 기숙사에서 하는데 이게 신학교 교육은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주교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알릭 반달 주교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신부님 농업대학도 중요하지만 복음의 씨앗 이거 뿌리는 게 더 중요합니다. 신학교를 좀 줘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천주교 신부인데 농업대학보다 뭐가 더 중요해? 신학교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럼 알겠다고 내가 신학교 줘주겠다고. 신학교 짓는데 제 생각에는 한 40억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뭐 할머니 돈으로 다 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거긴 도시를 형성해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미국 공동체에 강의를 가서 내가 LA 쪽 교우들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미국에 와서 돈 벌었다고 벤츠 타고 렉서스 타고 BMW 타고
어깨에 힘 주지 말고 미국 교회 와서 돈 벌었으니까 미국에 왔으니까 이제 그 돈 가지고 아프리카에 신학교 짓는데 여러분들 좀 후원 좀 하라고. 그랬더니 미국 교우들이 완전히 하늘에서 계시 받은 것 같이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지금 처음에는 13분으로 시작했는데 이번 여름에 갔는데 100명이 넘었어. 1월 달에 가면 아마 1000명도 넘을 것 같아요. 1월 달에 가면은. 그래서 나는 미국 교회에 많은 돈 바라지 않아요. 그저 미국 교회가 한 10억, 그다음 우리 생태 마을에서 10억, 그다음에 이제 할머니 돈 20억 이렇게 해갖고 한 40억 정도면은 굉장히 좋은 신학교를, 40억이면 한국의 400억하고 똑같아요. 근데 내가 이런 강의를 했는데 얼마 전에 너무 감동적인 전화를 하나 받았어요. 전라도에서 가밀라라는 자매인데 옷이 파난데 암으로 하느님 품으로 갔어요. 근데 그 남편이 전화를 한 거예요. 신부님, 우리 아내가 세상을 떠나면서 두 가지를 유언을 했다는 거예요. 뭘 두 가지를 유언을 했느냐? 그랬더니 하나는 자기 이름으로 된 보험이 하나 죽으면 나오는데 그거를 한 달에 20만 원씩 20년 동안 잠비아의 신학교 후원하라고 그렇게 해놓고 간 거예요. 또 하나는 자기 남편하고 자녀들한테 꼭 황신부님하고 이스라엘 성주순례를 가라고, 그리고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나는 아까도 죽음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은 여러분들 죽을 때 멋있게 죽어야 돼. 안 죽으려고 용 쓰다가 그냥 죽음도 맞이하지 못하고 그냥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미리 준비를 다 해야 돼. 그리고 지난번에도 너무 말씀드렸지만은 할머니 한 분이 돈 2천만 원 보내면서 나는 죽지만은 이 돈으로 살 수 있는 사람 수술해달라고.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좀 마지막 이렇게 마음 정리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 짓는 게 우선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신학교 짓고 또 수녀원, 이 프란치스코 정교 봉사의 수녀님들이 잠비아 수녀님이 벌써 30명이나 있어요. 앞으로는 우리나라가 지금 400명, 500명 수도에 있듯이 여기 수도에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수녀원 지금 공사 이것도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는 피정집을 여기다 져요. 한 200명 머무를 수 있는 피정집. 이제 저는 피정은 앞으로 한국에서 안 하려고요. 피정은 어디서 하려고 마음먹느냐면 잠비아에서 하려고 마음먹고 있어요. 보통 피정 기간 한 달, 한 달 피정. 여러분들 한 달 피정 괜찮지 않아요? 예. 한 달 피정 비행기 값 한 150만 원에서 한 180만 원, 그리고 뭐 한 달 머무르는데 한 200만 원, 그리고 귀향 아프리카에 왔으니까 이 빅토리아 폭포 거기 들러가고 마지막에 잠베지 강에서 석양 바라보면서 탁 저녁 먹고 그러면요 기가 막혀. 그런데 보통 여러분들 유럽 성지순례 가면은 400, 500 들어가요.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한 달. 그리고 5월, 6월, 7월, 8월, 9월은 잠비아가 건기야. 우리는 너무너무 더운 여름이지만은 건기에는 최저기온 5도, 최고기온 27도. 기가 막혀요. 그리고 그늘에만 들어가면은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 그래서 낮에는 좀 저기 뭐야 벽돌 공장에 가서 벽돌도 좀 찍고, 기와 공장에 가서 기와도 좀 찍고, 일도 좀 하고, 오후에는 내 강의 하나 듣고, 밤에는 떼제 찬양기도 하고, 그리고 해주는 밥 한 달 동안 먹으면서 인생 한번 정리하는 것도 내가 보기에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거는 내년 여름에 가서 땅 측량해 하고 난 다음에 건물은 바로 질 거예요. 바로 져서 겨울에 우리 교우들, 이게 거기 겨울이죠. 피정들 많이 오세요. 그 뭐 돈 모아갖고 한 번쯤, 아니 앞으로 100년을 사는데 출창 한국에서만 뭐하러 100년을 살아? 그러면 뭐하러 살아? 100년 한국에서만 출창 살 거면은 좀 잠비아도 좀 가보고 알래스카도 좀 가보고, 이제 연금 나오면 연금 다 모아갖고 그렇게 하세요. 얼마 전에 하와이에서 할머니들이 평창에 피정을 왔어요. 아니
평창에서 하와이 놀러 가는 건 이해가 돼도 하와이에서 평창으로 오는 건 이해가 안 되잖아요. 25분의 할머니들이 오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할머니들이 왜 오시느냐 하면 하와이는 노인 기초연금이 다른 데보다 많아요. 9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되고 노인 아파트에 하는 거 30만 원까지 나와요. 근데 문제는 미국은 할머니 통장에 3만 달러가 넘었으면은 안 쓰고 있다가 3만 달러가 넘었으면은 아, 이 할머니가 돈이 필요 없나 보다. 그래갖고 다음에 연금을 깎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할머니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돈을 써야 돼. 돈을 써야 돼. 그러니까 하와이에서 평창을 오는 거예요. 돈을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선진국 되고 2040년 되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S&P, Standard & Poor's라고 그 평가회사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2040년에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올해도 수출이 세계 몇이야? 6이야, 6위. 우린 맨날 텔레비에서 어두운 것만 보는데 우리나라 잘 나가는 나라예요. 그리고 이 반도체 수출이요 기가 막히게 아주 운이 튼 나라 중에 하나예요. 운이 튼 나라 중에 하나. 그렇게 불행하게 생각 안 해도 맨날 방송에는 뭐 다 굶어 죽는 것 같은데 여러분도 굶어 죽어요?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거야. 대통령만 잘 나오면 돼. 대통령만 어려운 할머니들 도와주는 대통령들, 중고등학교, 대학교 애들 장학금 주는 대통령. 그리고 이거는 세계적인 추세예요. 세계적인 추세. 어쨌거나 여기다 이제 신학교 짓고 수녀원 짓고 이건 작업을 시작을 했어요. 이게 우리 랜드마크인데 그 도시 한가운데 중앙 도로야. 근데 도로 넓이가 몇 메타냐면 100m, 100m. 33개 차선. 광화문 광장이 80m야. 내가 가서 재봤어요. 광화문 광장이 80m인데 우리 이코 시티 카사리아는 100m야. 근데 여기 3개 차선을 도로로 만드는 게 아니야. 이 33개 차선에 전부 아프리카에 있는 모든 나무는 다 갖다 심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1.5km만 산책을 하면은 아프리카를 완전히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아프리카는 나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어마어마하게 커요. 기가 막히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피정 가면은 전부 다 분갈이하고 이 저 포토에다가 나무 씨 넣고 이 일 끝도 없어. 그러니까 한 달 동안 피정 가도 아마 한 달 갖고 모자랄 거예요. 네. 재작년인가 한 후원자가 나타났어요. 신부님, 내가 우리나라 경찰복 이렇게 국가에 납품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작년에 경찰복이 다 바뀌었잖아요. 바뀌었는데 자기네들이 납품하려고 해놓은 경찰복 4,000벌이 그냥 있는 거야. 그래갖고 그 베이지색 경찰복이 참 예쁘잖아요. 그래갖고 하복, 돈복, 잠바까지 싹 어디 처리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한테 기증을 했어요. 그 잠비아에 벌써 보내놨어. 그래갖고 잠비아에 있는 직원들은 이제 우리 잠비아 사람들은 전부 다 그거 입혀갖고 여기 싹 이제 내가 데리고 다닐 거예요. 여기 명찰도 다 해주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옷도 멋있게, 이 도시 안에 사는 사람들은 옷도 멋있게. 그래서 우리 이 카사리아 이코시티에 들어와 있는 직원들도 옷도 정복으로 탁 입혀놓고 여자 직원들도 기가 막히게 해서, 야, 아프리카는 더럽고 지저분하고 헐벗은 데가 아니라 너무 매력적이고 너무 신비하고 너무 깨끗한 대륙이고 행복의 대륙이라는 걸 저는 꼭 보여주고 싶어요. 어떻게 저런 설계가 나왔느냐.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안동교구 신부님이 전화가 왔어요. 우리 조카가 서울시립대학 도시공학과 건축학과 교수인데 황 신부님을 꼭 만나고 싶다고. 그래서 교수님을 만났는데 김정빈 비아라는 교수인데 이 교수님이 무슨 책임자냐면 노들섬 개발 총 책임자야. 노들섬 서울 아시죠?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개발을 이제 시작할 거예요. 그 대단한 기업에서 10개 회사가 프로젝트에 참가를 했는데 이 교수하고 그 대학원생들이 낸 프로젝트가 선택이 된 거야. 근데 이거를 좀 하고 싶은데 이게 막 용기도 없고 자신감이 없는데 내가 환경에 관련된 신부니까
저 신부님한테 가서 좀 자문을 구하면은 내가 용기를 얻겠다. 그리고 날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쭉 노들섬에 가보니까 여러분들 노들섬이 앞으로 개발되면은요 서울의 꽃이야. 서울의 몽마르트가 될 거야. 거기가 서울에 기가 막히더라고. 거기 섬에 딱 들어가 보면은 63 빌딩부터 서울의 모든 심지어서 저 롯데 타워까지 한눈에 다 보여. 뭐 정말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교수님이 날 이렇게 찾아왔는데 내가 그 교수 이렇게 들어보니까 두바이 신도시를 설계를 했더라고요. 두바이 신도시를. 그래갖고 그 교수가 나를 찾은 게 아니라 하느님이 그 교수를 나한테 보내준 거야. 그래서 이 노들섬이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잠비아에 내가 카사리아에 노들섬은 4만 평이라는데 내가 1000만 평 개발을 하고 있다. 나를 좀 도와줘라. 그랬더니 이 교수님이 신부님 정말로 하느님께서 저를 신부님한테 보낸 것 같다고. 그래서 이 모든 거는 서울시립대학 도시공학과 김정빈 교수가 책임을 지고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김용계 건축가라고 있는데 이분은 한국분이 아니에요. 캐나다 분이야. 근데 이분이 얼마나 유명한 분이냐 하면은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 캐나다에 방문을 했을 때 제대 설계를 담당하신 분이야. 캐나다가 거의 가톨릭 국가거든요. 얼마나 쟁쟁한 건축가가 많겠어. 근데 이 김용계 건축가 이 선생님이 한 게 선정이 된 거야. 이 세계적인 건축가죠. 그래서 잠비아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세계적인 건축가들이 프로젝트를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내가 신바람이 나는지 몰라요. 이게 이제 우리가 받은 땅이야. 이 땅에 이번 여름에 이제 측량을 이제 건물을 지려면 측량을 해야 되잖아요. 측량을 이제 하려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우리 비아 교수가 1000만 평을 어떻게 측량해요? 그래서 잠비아 연락했대. 측량 기계 있냐?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그런 거 없대. 그럼 뭐가 있냐? 그러니까 200m짜리 줄자 하나 있다는 거. 200m짜리 줄자. 우리 카사리아에 있는 땅 크기가 얼마냐면은 한쪽 면 길이가 10km야. 10km인데 줄자로 어떻게 해? 그래갖고 이제 이 교수님이 이제 이번 여름에 나하고 같이 가서 측량을 해야 되는데 어느 건축가 교수들 모임에 가갖고 신부님 모시고 잠비아에 측량을 하러 가야 되는데 땅이 천만 평인데 어떻게 하면 좋은지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술이 잔뜩 취한 교수가 그러더래요. 드론으로 하라고. 드론으로. 요즘 드론 좋은데. 그 생각을 해보니까 드론이 되겠더라고. 그래갖고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은 인공위성 GPS를 이용해갖고 위도 경도만 찍고 저 설계도 나온 거 있잖아요. 그것만 딱 찍어놓으면 정확하게 가서 쓰는 거야. 그래서 이 드론이 하늘에서 지금 우리 땅을 찍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동네에 카사리아라는 이게 숲이에요. 이 동네는 학교가 없어요. 얘네들이 이 동네 애들인데 우리를 보고 화이트라고 그래요. 화이트. 그냥 어느 날 그냥 화이트들이 와갖고 막 비행기가 막 날아다니고 그래갖고 얼마나 얘네들 심심해. 하루 종일 따라다니는 거 우리를. 이게 건기인데 제가 8월 달에 갔으면 건기야.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까지 비 한 방울이 안 와요. 비 한 방울이. 그런데도 이 강이 한 10m 정도 넓이가 되는데 한 1.5m 되도록 물이 얼마나 유량이 많은지 몰라요. 이 정도 강물이면은 천만 평에 주민들 먹을 물 다 되고 그 다음에 농산물도 다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프리카 하면은 메말르고 뭐 거칠고 물 없다고 그러는데 그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환경공학을 이제 하고 수질을 내가 공부를 했어요. 예, 물이라는 거는 활용만 잘하면은 예술이야, 예술. 그래서 이 물을 저 한 10km까지 끌어올려서 온 도시에 수로를 다 해놓을 생각이에요. 수로를 다 해놓으면은 얼마든지 여기는 산모작이 가능해요. 그래서 뭐 야자, 뭐 모링가, 커피. 여기가 해발 1500m거든요. 뭐 커피 뭐 할 거 없이 기가 막히게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혹시 재수 없이 100살까지 사는 분들은 한국에서 살지 말고 잠베에 가갖고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은 은퇴하고 2년 내지 3년 동안 잠비아나 아프리카에서 봉사 활동하고 돌아가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적어도 그 정도는 내가 이 사회, 이 세상에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시간을 내놓겠다고. 여기 계신 분들 아마 능력 있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또 이 방송을 보는 분들도 능력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냥 한국에서 맨날 텔레비 보고 욕이나 하지 말고 이 기가 막힌 데 가서 멋지게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잠비아에 가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이 기가 막힌 숲이 있는데 전부 그걸 잘라갖고 숯을 만드는 거, 숯. 그 숯으로 요리도 하고 추우니까 불도 떼는 거야.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이 아프리카 잠비아의 이 나무만 잘 보존해도 관광 상품으로 해도 먹고 살만한데 이걸 다 불로 태우는 거야. 숯으로 만들어서. 우리나라 1960년대 석탄, 연탄 없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다 산에 가서 나무... 그래서 산이 뭐가 됐어? 민둥, 벌거숭이 산이 됐잖아요. 그래서 뭐 요즘 뭐 욕들을 많이 하는데 박정희 대통령의 최고의 업적 중에 하나는 산림 녹화예요. 예, 산림 녹화. 예, 그래서 현신규 박사라고 서울대, 내가 이분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탄생 140주년이에요. 벌써 돌아가셨죠. 우리 나라가 건강하려면, 나라가 부유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나무가 있어야 된다. 근데 이분들은 이 나무를 이렇게 잘라갖고 숲을 다 없애는 거야. 그래서 제가 잠비아에 가서 할 첫 사업은 숲을 보존하는 거야. 나무 태우지 않는 거. 그래서 지금 필렛이라고 조그만 나무들은 얼마든지 화력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계도 사서 내가 갖고 가서 잠비아 전부 다 해갖고 나무 못 자르게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할 일이 무궁무진해. 이게 이제 마지막 이 시간 이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이게 우리 하이데 수녀님이라고 독일 수녀님인데 19살에 한국에 왔어. 그래갖고 가톨릭 의대에 대갖고 의사셔. 그래갖고 수녀원을 창설해서 프란치스코 정교봉사회. 수녀원을 창설해갖고 이 수녀님들이 내가 마음에 드는 건 무조건 외국으로 나간 거야. 그래갖고 지금 인도, 필리핀, 그 다음에 잠비아, 그 다음에 브라질에 나가 있어요. 그래서 선교를 하는 거야. 대단한 수녀님이에요. 지금 몸에 암이 있는데도 지금 잠비아에 가서 아예 이제 한국을 떠나갖고 의사신데 잠비아에서 나하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김정빈 교수, 이분이 알릭 반달 주교님이에요. 이 주교님이 그 시장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신학교는 내가 신학교 이 프로젝트는 This is my life 그러더라고요. 내 인생이라고. 이 신학교 짓는 건 이렇게 중요한 거라고. 그래갖고 이 주교님이 대통령도 만나고 시장도 만나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독일에서 공부하고 온 주교님인데 이분은 이제 시의원이에요. 땀부라는 시의원이 나와서 잘 도와주고 있는데 아주 효심이 깊어요. 같이 일을 하는데 신부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데 꼭 아버지 어머니 가서 축복 한번 해달라고. 그래갖고 그 바쁜데도 또 그 집에 가갖고 아버지 어머니가 잘 못 듣고 백내장이 있어. 아프리카 사람들은 직사광선이 많고 눈을 잘 못 뜨시더라고. 참 효심이 깊더라고요. 오늘은 우리가 화나십니까? 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이 화만 안 내도 우리 인생이 굉장히 평탄할 것 같아요. 근데 가끔 잘 참다가도 그냥 갑자기 한번 화가 나면은 막 모든 게 막 뒤죽박죽 되시지 않으세요? 저는 이 한국 사회를 보면은 화로 꽉 찬 것 같아. 며칠 전에 그 지하철 2호선에서 할머니 한 분이 손자 같은 그 딸을, 손녀 같은 아이를 머리채를 막 힘도 얼마나 좋으신지 그냥 막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나라에 화가 꽉 차 있구나.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를 때가 참 많아요. 홧김에 어떨 때는 부모도 죽여요. 홧김에 남편도 죽이고 홧김에 아내도 죽이고. 그래서 이 화를 잘 다스린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언제 화가 나요? 화가 나는 건 언제 화가 나냐면 무시당할 때. 남편이 시댁 식구들 앞에서 아니면 성당 모임에서 우리 마누라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 얼굴이 잘생겼나, 음식을 잘하나, 성격이 좋으나 마음에 드는 게 하나 없다고 정말로 남편이 구박하면은
정말로 속에서 부글부글 끓죠. 예, 내가 누구한테 남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내가 무시당할 때 우리는 화가 나요. 여기서 분노가 끌어올리죠. 또 남편들은 또 언제 화가 나요? 이 세상에서 아내한테 구박받을처럼 화날 때가 없는 거예요. 당신 월급이 얼마냐? 우리 뭐 먹고 사냐? 누구 남편은 마누라 밍크코트 해줬대더라. 막 이러면은 남편도 막 홧김에 눈이 확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들도 남편 아내 말고 또 누구한테 화날 때 누구한테 무시당할 때 화가 나느냐면은 자식한테 무시당할 때 화나는 거. 더욱이 기가 막힌 거는 5살, 6살짜리한테 무시당하면요. 막 끌어올라요. 여러분들 5살, 6살짜리가 막 엄마 말 안 듣고 살살 거짓말 시키면은 화나요, 안 나요? 뻔히 이놈이 거짓말하는 거 아는데도 살살 거짓말 시키면은 엄마는 막 화가 나요. 그래갖고 엄마가 막 자백하라고 그러죠. 너 이게 거짓말 아니냐고. 그럼 애는 끝까지 감춰요. 그럼 엄마는 그거 감추는 게 화가 나갖고 애를 막 두들겨 패죠.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 그 아이들한테 화나는 거는 애가 문제가 있어서 여러분들 마음 안에 화가 꽉 차 있어서 그래요. 아니 그 5살, 6살짜리가 거짓말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그리고 자기가 잘못하면은 거짓말하는 건 인간의 본능이에요. 여러분들 국회의원들 청문회 볼 때 보면 거짓말해요 안 해요? 장관 후보자들 청문회 할 때 보면 거짓말해요 안 해요? 아니 그렇게 대단한 자리에 올라간 사람도 거짓말하는데 5살, 6살짜리가 거짓말한다고 그게 화가 나갖고 두들겨 패고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뻔히 얘가 거짓말하는 거 알면서도 확인한다고 계속 자백해라, 진실을 말해라. 내가 보니까 거짓말하는 애가 나쁜 게 아니라 그렇게 몰아치는 엄마가 훨씬 나쁜 거예요. 그래갖고 마음 안에 뭐가 있느냐면은 너 한 번만 걸리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히 두나 봐라. 그래갖고 한 번 걸리면은 한 번만 걸리기만 해봐라라고 95%의 엄마가 별른대요 자식들한테. 그리고 걸리면은 두들겨 패는 엄마가 한 50%가 두들겨 팬대요 어렸을 때 자식들한테. 이게 문제죠. 예. 또 누구 때문에 화가 나요 여러분들? 죽지도 않는 시어머니 때문에 열받잖아요. 그냥 막 90, 100살이 됐는데도 그냥 안 죽고 그냥 건강하고 배고프다 그러고 밥 내놓으라고 그러고. 또 우리 또 할머니들이 누구 때문에 화나요? 내 마음 몰라주는 며느리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화는 어디서 가장 많이 나느냐면 가정 안에서 가장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다른 데보다는 가정 안에서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부모 때문에, 아니면 며느리 때문에 화가 나는 거죠. 화는 날 때 보면 작은 일로 시작해서 크게 터집니다. 되게 아무것도 아닌 일로 화를 내기 시작해서 나중에 크게 터져. 그 화나는 걸 보면은 다이너마이트 이렇게 타들어가는 거 보시죠. 도화선 싹 타들어가는다가 마지막에 터질 때는 어때요? 산도 무너뜨리고 막 굴도 막 만들어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가 날 때는 그 다이너마이트 도화선에서 살살살살 탈 때 그때 꺼야 돼. 그게 끝에 가갖고 이게 터질 때까지 내가 나를 복구 기다리고 있으면 나중에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처음에 집에서 불이 났을 때 조그만 불이 났을 때 빨리 끄면은 그 다음에는 번지지도 않죠. 근데 그 끄지 않고 그냥 막 계속 놔두면은 나중에 불이 커지면 그때는 끄고 싶어도 꺼요 못 꺼요? 못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라는 거는 잘 빨리 다스리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김치찌개 저녁에 요즘 배춧값이 너무 뛰었다고 그래서 딴 데 이 배춧값 신경 쓰느냐고 김치찌개를 좀 짜게 끓였어. 남편이 딱 한 숟갈 먹어보니 이놈의 마누라 맨날 끓이는 김치찌개 하나 제대로 못 끓이느냐고. 그럼 부인이 여보 미안해 요즘 배추 한 포기에 15,000원이래 그래서 내가 그 어떻게 올 겨울에 김장을 할까 그걸 고민하다가 간 보는 걸 깜빡했어. 그러니까 오늘은 다른 반찬하고 먹으면 다른 날은 내가 맛있게 해줄게. 이렇게 말하는 마누라는 한 명도 없어요. 당신이 나 외식시켜줘 봤어? 아니 김치찌개가 짠 날도 있고 응? 맛있는 날도 있죠. 어떻게 맨날 당신 입에 딱딱 맞춰서 끓여주느냐고. 그럼 남편이 외식도 못 시켜주고 그래서 좀 미안해갖고 다른 반찬하고 먹으면 다행인데 남편 절대 안 지죠. 너는 맨날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고 해낸 일이 뭐 있느냐고. 집안 청소를 제대로 하느냐 반찬을 맛있게 하느냐. 그러면은 부인이
당신이나 옷 하나 제대로 안 사주고 그래서 나 텔레비전에서 그거 내 아이 쇼핑하는 거다. 그럼 또 남편이 넌 시집 올 때 해갖고 온 게 뭐가 있는데 이러면은 점점 김치찌개로 시작해서 부부 능력 시집 올 때까지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이렇게 사느니 너 죽고 나 죽자. 그래갖고 여러분들 뉴스 보도를 보면요 자세히 보면요 이런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요. 아파트 15층에 느닷없이 14층에서 불이 나요. 그래갖고 소방관들이 와서 불을 끄고 주위 사람들 증언을 들어보면은 밤새 고함 소리가 오고 가고 난 뒤 불길이 치솟았다. 그러니까 이 홧김에 이렇게 사느니 너 죽고 나 죽자. 그래서 이불 방 한가운데다 갖다 놓고 석유 뿌리고 그리고 불 지르는 게 방화의 14%래요. 홧김에 지르는 불이 14%래요. 그 다음 이 화라는 단어를 보면 불화자야. 여러분들 화가 나면 막 불이 나는 거야 속에서. 예, 이거를 다스리지 못하고 이거를 끄지 못하면은 우리가 점점 크게. 근데 화는 내면 낼수록 문제가 해결될까요? 문제가 꼬일까요? 화는 내면 낼수록 문제가 꼬여요. 제가 20년 전에 제가 알던 분 시동생이야. 근데 이 양반이 굉장히 다혈질이었어요. 성탄절 전날 불법 유턴을 하다가 걸렸어요. 걸려갖고 정경이 딱 잡아갖고 불법 유턴했습니다. 벌점 15점에 벌금 7만 원입니다. 나는 안 했다. 내가 분명히 봤습니다. 이놈의 새끼 안 했다는데 왜 자꾸 그러느냐? 너 경찰서장이 누구냐? 누굽니다. 그러니 마침 친구였나 봐요. 내 친구인데 너 가만히 안 놔두겠다고 귀싸대기를 때렸어요. 정경 귀싸대기를. 그랬더니 정경이 가만히 있어요. 공무집행방해로 철창에 집어넣어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길길이 뛰다가 그 자리에서 뇌출혈로 죽었어요. 불법 유턴한 거 하나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런 일들 참 많아. 옛날에도 이 저기 뭐야 공중전화 오래 한다고 그런 사건도 있었죠.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조금만 한 번만 내가 이 고개를 숙이면 되는데. 저도 강의 다니느냐고 멀리 강의 갈 때 시간은 다가오고 차는 막히고 그러면 제가 불법 유턴도 많이 하고 빨간 분일 때 건너도 많이 가요. 정말로. 왜냐하면 나를 기다리는 분이 보통 500명, 1000명인 경우가 많잖아요. 서울 올 때가 제일 그럴 때가 많아요. 딱 걸리면 저는 딱 문 내리고 로망칼라 딱 보여주면서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정말 미안하다. 내가 불법 유턴한 거, 내가 신호 어긴 거 인정한다. 그렇지만 내가 강의가 있어서 그러니까 좀 잘 좀 봐줘라. 그런 경찰들이 대부분은요. 침 뱉은 거. 안전벨트 안 한 거, 벌점 없는 걸로 끊어주지 굳이 그거 벌점 매기면서 끊어주는 경찰 없어요. 인생 살아가면서 고개를 한 번만 숙이면은 문제가 해결될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 한 번을 숙이는 게 우리가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가끔 잘 하다가도 어느 날 안 숙여지는 날이 있죠. 그거를 숙이는 것을 훈련이 된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정말로 이 어디다 내놔도 그 사람 문제없이 살 사람이에요. 예, 화날 때마다 그냥 막 집어던지고 막 그러는 사람 주위에 친구 하나도 없어지죠. 또 우리가 언제 화가 나요? 식구 가운데 자기만 손해보고 희생한다고 생각할 때 화나요? 안 나요? 오빠는 대학 보내고 나는 고등학교밖에 안 보냈어. 그럼 부모님한테 막 화가 나요? 안 나요? 나죠? 성당에서도 화날 때가 언제예요? 나는 성모에서 맨날 부엌에서 그냥 겉절이 김치 담그고 그냥 맨날 하는데 그냥 반찬 다 만들어갖고 내놓으면은 생전 성당에도 안 보이던 여자가 그냥 싹 여우같이 차려입고 와갖고 그거 딱 차려놓은 거 딱 들고 신부님 앞에 딱 가서 거기서 그냥 헤거리고 그거 주워 먹어본 거 보면은 이 식당에서 나는 그냥 완전히 그냥 식순위로 그냥 하다가 그냥 그거 보면 화나요? 안 나요? 나죠?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할 때 화가 나는 거예요. 성당 공동체에서 제일 미치는 건 뭐냐면은 누군가 자기를 비난하고 다니고 있어. 근데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겠어. 나를 두고 분명 욕을 하는데 그럴 때 화가 나요? 안 나요? 날 때 많죠. 열받는 분 계신가 보다. 내가 시집가서 내 시동생 어버 키우고 대학 보내고 장가 보내고 시누이도 그렇게 시집 다 내보냈어.
그래갖고 정말로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이 집에 와갖고 정말 다 이렇게 하고 다 먹고 살 만큼 해놨어. 그런데 환갑이 됐어. 그래갖고 야 내가 시집 와갖고 그렇게 잘해줬는데 내 환갑 때 다이아 반지를 해갖고 올 것이냐 유럽 여행 티켓을 갖고 오실 것이냐 기다리고 있는데 시동생 시누이들이 딱 환갑 때 왔는데 10만 원 봉투에 딱 넣어갖고 왔어. 그거 보면 열 받아요 열 안 받아요? 열 무지하게 받죠. 네. 그래갖고 내가 너희들하고 인간관계를 갖나 봐라. 그리고 인간관계 끊고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해준 게 돌아오지 않을 때. 그렇죠? 내가 잘해줬는데 돌아오지 않을 때. 근데 우린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다 여러분 이제까지 은혜 받은 만큼 다른 사람한테 은혜 갚으셨어요? 저는 신부 되기까지 많은 신부님들, 많은 수녀님들, 많은 교우들이 절 도와줬어요. 근데 신부 돼갖고 일일이 그분들한테 쫓아다니면서 다 감사했는가 생각해보니까 다 하지 못했더라고요. 나도 다 감사하지 못했는데 내가 그 감사를 받지 못한다고 화낼 필요는 없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학장 신부님이 돌아가신 배문환 신부님이 영성훈화 할 때 아주 이해하지 못하는 훈화를 꼭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본당 신부가 돼갖고 교우의 40%만 지지를 받아도 여러분들은 성공하는 신부입니다. 근데 전 신학생 때 이해가 안 갔어요. 신학생 때 왜 이해가 안 갔느냐 하면 내가 신학생 때 인기가 얼마나 좋았느냐 하면 막 방학 때 가면 주일 학교 애들이 막 매달려갖고 길을 못 갔어요. 지금이야 뭐 이상한 세상이 돼갖고 그러지 못하지만은 25년 전만 해도 애들이 신학생들을 얼마나 매달리고 좋아했어요. 초등학교 애들이. 중고등학교 애들은 내가 방학 끝나고 신학교 돌아가면은 애인 군대 보내는 것처럼 그렇게 섭섭하고 편지 보낸다고 그러고 학사님 보고 싶다고 그러고 본당에서 아줌마들은 나 보면 죽어 죽어 좋아서 아 그런데 신부가 돼갖고 교우의 40%가 나를 지지해 주지 않는다? 신학생 때도 인기가 이 정도라면 본당 신부 돼갖고 인기가 더 높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학교 그 영성훈화를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막상 제가 신부가 되고 보니 교우의 40% 지지받는 거는요 하늘의 별 따기보다도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지금 통계적으로 미사 참여율이 25% 나와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 신부님이 지지받는 신부님이다. 제대로 40% 지지받는 신부님이다. 그러면은 교우의 40% 미사 참여율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우가 1,000명이라면 400명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2,000명이라면 800명이라면 나와야 되는데 2,000명 중에 800명 나오는 본당은 없어요. 2,000명이라면 한 500명 정도, 600명 정도 나오면 많이 나와요. 우리나라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40% 지지받는다는 게 어려워. 예수님은 나 환자 10명 고쳐줬는데 몇 명 돌아왔죠? 한 명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 10명한테 잘해줘서 10명한테 잘해줬는데 9명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서 섭섭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돌아오면은 다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 화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여러분들 화가 많으냐면 자기가 완전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자기 판단이 옳다고 생각할 때 그걸 옳다고 믿을 때 화가 나요. 많은 분들이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내가 관상 좀 볼 줄 아는데 그 사람 틀렸어. 아니면 내가 관상 좀 볼 줄 아는데 그 사람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이 중에 관상 못 보는 사람 어디 있어? 50년, 60년 살으면 딱 보면 다 알지. 그렇죠? 그런데 그게 맞는 경우도 있고 틀리는 경우도 참 많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착각을 갖고 있냐면 내가 적어도 판단하는 건 맞다고 생각해요. 다 여기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허물어졌을 때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게 허물어졌을 때. 제가 지난달에 뉴욕에 강의를 갔었어요. 퀸즈 성당이라는 데서 강의를 했는데 아, 교우들이 진짜 많이 나왔어요. 정말로 꽉 찼어요. 강의를 하는데 정말로 반응이 아주 좋더라고요. 이 강의가 끝나고 이제 본당 신부님하고 사제관 올라가는데 따라오는데 이게 한국 사람이 안 따라오고 미국 여자가 따라오는 거예요. 미국 여자가 따라와갖고 그러는 거예요. 신부님
자기가 신부님 강의를 한국말을 잘 못 알아들어서 잘 알아듣지는 못하지만은 너무 감동을 받았다고. 신부님은 정말로 하느님의 사람이라고. 아우, 나는 듣다 내 강의를 정말로 감동 받다 못한 미국 여자까지 내 강의를 감동을 받는구나. 그래갖고 기분이 너무 좋아갖고 이제 그 여자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본당 신부님 자꾸 나를 끄는 거예요. 사정 안에 빨리 가자고. 아, 나 지금 미국 여자하고 얘기하는데 지금 본당 신부님이 내 팔을 자꾸 끄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니 신부님 나 좀 얘기 아니, 빨리 가자고. 나를 그 본당 신부님이 가자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 가자고 그랬더니 본당 신부님이 조금 지나가더니 신부님이 그러는 거예요. 신부님 저 여자 이거라고 이거. 한국에서 강의만 오면은 강의 오는 신부님한테 쫓아다니면서 저런다고. 난 내가 강의 잘해갖고 그런 줄 알았더니 쫓아와갖고 그냥. 내가 성당 봉사한다고 해서 모두가 나를 알아봐 줄 거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당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가운데 요셉 형제 없으면 우리 성당 쓰러져. 마리아 자매님 없으면 우리 성모에 없어져. 우리 데레사 자매 없으면 성가대 없어져. 그 말 믿지 마세요. 없어져도 성당 잘 돌아가요. 성가대에서 데레사 자매 빠져도 오히려 더 잘 돼.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대단한 인정을 받는다고 내가 그런 자리에 차지한다고 생각하는 그때부터 내가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늘 가끔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제가 작년 5월 달에 서울 오금동 성당에 강의 갔어요. 강의를 갔는데 그때도 막 많이 모였어요. 여러분들만큼. 그때는 베드로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가 여러분들 굉장한 분이에요. 만약에 예수님한테 베드로가 없었다면 예수님이 없을 정도로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절대적인 존재였어요. 막 그런 얘기를 막 하고 막 그러는데 교우들이 반응이 대단히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강의 1강의가 끝나고 쉬는 시간이 됐는데 22년생 할머니야. 머리가 하얀 할머니가 자기가 돌아가신 추기경님하고 동갑이라는 거예요. 근데 추기경님 항상 자기하고 친한데 동창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추기경님, 김수환 추기경님이. 근데 자기는 그때 할머니가 88살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이 나요. 88년 동안 살면서 이렇게 훌륭한 신부님 강의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이야, 내가 정말로 인기가 많은가 보다. 그래갖고 할머니 손을, 할머니가 신부님 손을 한 번만 잡으면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이 나이에. 그래서 아유, 할머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할머니 손을 잡았는데 이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난 오늘 우리 차동엽 신부님 손을 잡아서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거예요. 차동엽 신부님 손을 잡아서.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할머니 저는 차동엽 신부가 아닙니다. 저는 황창현 신부입니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할머니는 황창현이라는 사람을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상담하고 싶다는 분들이 있어서 상담을 쭉 하고 있는데 저쪽에 있는 할머니가 안 가고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떠나는데 할머니가 또 오셨어요. 이 유명한 신부님 손 한번 우리 차동엽 신부님 손 한번 더 잡아보자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망하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해, 이분은 사실은 나중에 불행의 씨를 갖고 있는 분이에요. 화의 씨를 갖고 있는 분이에요. 10명 중에 몇 명만 나를 좋아해도 성공해? 4명만 좋아해도 성공한 거예요. 아니, 10명 중에 한 명만 나를 믿어줘도 여러분들은 실패한 인생이 아니에요. 9명은 나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가끔 나는 우리나라 연예인들을 보면 안타까워요. 연예인들 막 인기가 좋잖아요. 인기가 좋은데 막 따라다니잖아요. 막 따라다니는데 그 연예인들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은 많이 따라다녀 500명, 1000명이에요. 그러면은 국민의 5천만 명의 국민 중에 1000명 따라다니는데 그 1000명 속에서 자기가 인기가 완전히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완전히 그 1000명 속에서 파묻혀갖고 4,999만 9천 명은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요즘 연예인들 막 때로 나와갖고 뛰어다니고 막 춤추는 거 보면 구분돼요 안 돼요? 난 길 아무리 알아볼라 그래도 나도 이제 늙어가기 시작하니까 이게 누가 누군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나하고 그 사람들하고 아무 상관없어. 그러나 연예인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자기가 모든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다고 착각을 해요. 그런데 갑자기 댓글에 그게 노래냐, 그게 춤이냐, 그게 연기냐 이런 악성 댓글이 올라오면 그때부터 미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악성 댓글을 올려봤자 내가 보기에는 정신 나간 사람이 올리거나 정신 나간 사람이 올리거나 아니면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올리는데 많이 올려야 50명, 100명도 안 올릴 거예요. 자기를 좋아하는 연예인들은 저 일반 대중들은 보통 한 5천명, 만명 되면은 그런 악성 댓글을 올리는 사람은 10명, 20명도 안 될 거예요. 근데 그거에 스트레스를 받아갖고 목매갖고 자살하는 연예인들이 참 많아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최진실 씨가 세상 떠난 지 벌써 이제 2년 됩니다. 참 안타까운 연예인이에요. 나는 최진실 씨하고 나이하고 비슷한 연배. 우리 어렸을 땐 인기 최고였어요. 정말로. 정말 앞으로도 더 연예 활동을 했으면 우리한테 큰 기쁨을 줬을 거야. 근데 최진실 씨를 좋아하는 사람은 국민이 한 나를 포함해서 한 3천만 명은 될 거예요. 근데 최진실 씨가 세상 떠날 때 악성 댓글을 한 사람 네 사람밖에 안 돼요. 너무너무 안타깝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한테 막 나쁜 소리를 하는 사람은 한둘이야. 근데 그 한둘도 내가 보기엔 제정신 가진 사람은 아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내가 인정받지 못한다고 해서 화낼 필요는 없다. 제가 17년 전, 벌써 18년 전이네요. 철산성당이라는 경기도 광명 보좌신부를 했어요. 보좌신부를 했는데 거긴 교우가 14,000명이야. 14,000명. 예비자 교리반을 딱 맡았는데 100명이 딱 있는 거예요. 새로 신부는 됐지. 그냥 교리교환을 신학교 때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고 준비를 열심히 했어요. 100명이 있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교리를 그냥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근데 한 달이 지났는데 늘어나도 현찬을 판국에 아니 이게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90명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두 달이 지났는데 80명으로 줄어드는 거야. 세 달이 지났는데 진짜 딱 반토막이 나더라고. 50명으로. 그랬더니 봉사자들이 맥주하고 안주를 사갖고 와서 나를 위로해 주는 거야. 신부님 실망하지 말아라. 원래 교리반이 이렇게 어중이 떠중이 다 떠나고 이렇게 오리지널만 3개월 지나면 딱 남는다. 그리고 실망하지 말으셔야 되는 이유가 수녀님 반은 더 떨어졌다. 그러니까 실망하지 말아라. 그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여러분들은 요한복음 6장도 읽어보지 않았느냐. 요한복음의 6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는 예수님이 5천명 먹인 기적 얘기가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죽어가는 고관의 아들을 살려요. 그냥 예수님 활동하자마자 첫 기적은 요한복음에서 첫 기적은 가나에 술 많게 하는 기적이고 두 번째 기적이 뭐냐면은 죽어가는 고관의 아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럼 죽어가는 고관의 아들을 살 여러분들 본당 신부가 새로 발령받아 와서 내 아들이 암으로 막 죽어가. 내 신부님이 가정 방문 와갖고 내가 안수기도 한번 해볼게. 그래갖고 안수기도를 해줬는데 암으로 막 죽어가려고 그러는 아들이 살아났어. 그럼 그 신부님 인기가 본당에서 어떨 것 같아요? 전 성당 안 나오던 교우들도 그 신부님 구경하러 다 나올 거 미사 참례. 예수님 엄청나게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38년 동안 벳사다 연못에서 누워있던 사람을 지나가다가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일으켜 세워요. 그런데 신부님 우리 시어머니는 중풍으로 38년 동안 누워있었다고. 그럼 내가 또 한번 안수기도 해볼게. 가서 안수기도 했는데 시어머니가 38년 만에 일어났어. 그럼 본당 신부님 인기는 하늘을 찌르는 게 아니라 하늘을 뚫고 올라갈 거예요. 그 정도로 예수님 인기가 그렇게 좋았어요.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하셨는데 예수님을 갈릴리아 호수까지 몇 명이 따라가느냐 하면 5천명이 따라갑니다. 자기네들 스스로 제자라고 그러면서 5천명이 따라가요. 5천명이 따라가는데 보니까 3일 동안 이 사람이 밥을 못 먹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빵 5개 물고기 2마리를 5천명을 먹여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드디어 기다리던
왕이 왔다. 왕으로 억지로라도 모시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사라졌다가 저녁에 딱 나타나는데 갈릴레 호수에 나타나는데 성서에 25에서 30스타디온 정도 배가 떨어져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럼 완 스타디온은 얼마냐? 한 200m 정도로 완 스타디온, 한 스타디온이라고. 여러분들 스타디온이 어디서 온 말이에요? 스타디움이라는, 스타디움 한 바퀴를 돌고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 스타디움이 성서에서 나온 스타디온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스타디온은 한 200m 정도 되는 거예요. 그걸 30스타디온을 걸었다면은 얼마를 걸은 거냐면은 6km를 걸은 거, 무리를 쫙. 미치는 거죠. 사람이 무리를 걸은 거를 보면 미치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들 내가 강의한다고 저 뒤에서 걸어서 안 들어오고 공중부양으로 떠서 쫙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봐. 강의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잠깐 떴다가 그냥 쫙 나가면 그걸로 끝이지. 그러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한테 완전히 반한 거예요. 근데 다음날 예수님이 이상한 말을 해요. 참으로 확 끼얹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군중들이 눈이 동그래요. 여러분들은 살 먹고 피 먹는 얘기 하도 많이 들어서 안 이상하죠? 그런데 다른 종교인들이 우린 예수님 살 먹어, 예수님 피 마셔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식인종 아니면 드라큘라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 피 먹는 거면. 그러니까 당시의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말씀은 듣기가 너무 거북하다. 누가 듣고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그러면서 떠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말씀을 두고 투덜거리는 것을 속으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 말이 너희 귀에 거슬리느냐? 그리고 성서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일이 일어난 뒤로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되돌아가고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 다 떠나간 거예요. 말을 알아듣기 너무 어렵다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제 딱 12명 딱 남아있는 거, 어떤 무식한 어부 12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예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때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그러니까 이 열둘마저 떠나면 예수님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예요. 이때 대단한 인물이 하나 나옵니다. 누구냐? 베드로예요. 다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의리를 지킨 분이 베드로예요.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갑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열둘하고만 다니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 다음에 7장에는 뭐라고 써 있느냐면은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함으로 예수님은 더 이상 공식적으로 돌아다니지 않고 몰래 숨어서 갈릴레아만 다니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열두라고만 그냥 돌아다닌 거 죽이려고 그러니까 피해서. 그러니까 예수님 그렇게 죽은 고관 아들, 죽어가는 고관 아들 살리고 38년 동안 벳사다 연못에 누워있던 사람 살리고 5천 명 먹이고 생 난리를 쳐갖고 막 5천 명이 따라다니다가 결국은 몇 명 건졌느냐? 12명 건진 거예요. 여러분들 5,000명 중에 12명 건진 예수님이 나아요? 100명 중에 50명 건진 제가 나아요? 누가 나아요? 내가 낫지 않아요? 아니 내가 예수님보다 난데 뭐 교적이면 예비교 50명 떨어졌다고 실망할 게 뭐 있어. 나는 가끔 한심한 레조 단장들이 있어요. 신부님 우리 단원이 10명인데 오늘 2명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둘이서 울면서 개응을 했습니다. 우리 레지오 해체해야 될까 봅니다. 이렇게 오는 단장이 있는데 한심한 단장이죠. 10명 중에 2명 나왔다 그러면 20% 지지받는 단장이야. 자, 5,000명 중에 12명 남긴 예수님이 나요? 10명 중에 2명 나온 단장이 나요? 누가 나? 단장이 훨씬 나은 거예요. 또 요즘 우리나라 구역 반모임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죠. 근데 많은 경우 반장님들, 구역장님들이 실망해요. 우리 구역이 10세대인데 3세대밖에 안 나온다. 4세대밖에 안 나온다. 이렇게 실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은 10세대 중에 3세대나 4세대 나오면은 이건 본당 신부보다 난 사람이에요.
예수님보다는 뭐 더 난 사람이고 실망할 필요 뭐 있어.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중에 단 두세 사람만 모여도 단 두세 사람만 모여도 내가 그곳에 함께 있겠다. 그러면 됐지 뭐 이렇게 욕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건 쉬운 일이 아니고 인정받으려고 할 때 우리 인생이 피곤해지고 화가 난다 이거예요. 제가 2년 전에 평화방송에 강의를 한 두 달 정도 했어요. 많이 한 것도 아니에요. 두 달. 그런데 정말로 인기가 대단하더라고. 막 전화가 얼마나 오는지 특히 천주교 교우들은 의외로 전화를 안 하더라고. 개신교 성도들이 얼마나 전화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신부님 너무너무 설교 좋다고. 천주교 교우들은 왜 전화 안 하냐면은 천주교 교우들은 원래 입이 무겁잖아요. 급기야는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신부님 우리 교회 와서 설교를 주일 예배에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 예배에 가서 설교를 했어요. 그때 이번에는 천안에서 스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우리 절에 와서 설법을 해달라고. 더욱이 나는 그 주지 스님을 아직도 잊지 못하는데 참 좋으세요. 겸손하시고. 상좌에 앉혀서 제가 설법도 주일날 했어요. 뭐 인기가 뭐 천주교, 개신교, 불교 막 올라가는 거예요. 기분이 끝내줬는데 갑자기 전화가 한 통 왔어요. 평촌에서 사는 할머니야. 근데 이 할머니가 전화를 우리 직원한테 황창현 신부를 바꾸라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 황창현 신부님을 바꾸라는 건 좋은 말 하려고 전화한 거예요. 근데 황창현 신부를 바꾸라는 건 따지려고 전화한 거예요. 전화를 딱 받았더니 당신은 정의구현 사제단이냐 딱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난 정의구현 사제단이 아니다 그랬더니 정의구현 사제단도 아닌데 왜 운하를 반대하느냐. 우리나라 경제가 살려면 운하를 해야 된다. 젊은 신부가 경제도 모르고 사회도 모르고 정치도 모르는 신부가 방송에 나와서 운하가 안 된다고 한 시간 동안 떠들면 되겠느냐. 그리고 당시 수원 교구 주보에다가 운하 안 된다고 한 달을 주보에다 써내는데 그 60만 명, 70만 명이 있는 주보에다 그런 글을 쓰면 되느냐. 그리고 당신 앞에 행복론 강의도 하나도 재미없었다. 나와서 방송 나와서 강의하지 말아라. 그리고 전화를 다 끊는 거예요. 제가 기분이 좋았겠어요? 나빴겠어요? 기분은 나빴지만 그 할머니 때문에 화를 주체하지 못해서 내가 목을 매갖고 자살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은 안 했어요. 생각이 다 틀린 거예요. 생각이 틀리고 상황이 다 틀린 거예요. 내 강의를 듣는 사람이 만 명이라면 만 명 중에 5천 명은 나하고 생각이 같을 수 있어요. 근데 5천 명은 나하고 틀릴 수 있어요. 5천 명이 틀리다고 그 5천 명 때문에 화낼 필요는 없다. 아 나하고 틀릴 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뭐 화를 내고 열낼 일이 뭐가 있어요. 또 한 번은 내가 노인에 대한 강의를 했어요. 우리 이제 안 죽는다. 우리 이제 100살까지 산다. 110살까지 산다.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재산 물려주지 말고 다 여러분 위해 쓰다가 죽어라. 그리고 통장에 얼마만 남기면 되냐? 500만 원만 남겨라. 500만 원만. 그렇게 마음껏 쓰다가 죽을 때는 돌아다니다 지치면은 그냥 죽을 땐 꼴가닥 죽어라. 네, 이렇게 강의를 했더니 아 정말로 할머니들이 이번에는 전화를 무지하게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내 노년을 확실히 알려줘서 고맙다고. 이번엔 순천에 있는 할아버지가 전화를 하셔서 신부님 저는 70 먹은 노인인데 침례 교회를 다닙니다. 근데 신부님 강론을 듣고 가슴이 뻥 뚫렸다는 거예요. 아 내가 남은 인생 30년이나 남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너무너무 잘 들었다고. 근데 신부님이 다음 주에 이제 돈 다 쓰다가 꼴가닥 죽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그랬는데 그 주간에 당신이 어딜 가갖고 못 들었대 내 강의를. 그래갖고 꼴가닥 죽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전화를 했더라. 야 정말로 이 순천의 할아버지도 나한테 전화를 기분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하느님은 참 짓궂게도 그 전화 끊자마자 이번에는 저 부산에서 전화가 왔어요. 황창현 신부를 바꾸라고. 전화를 딱 받았더니 당신이 황창현 신부냐고. 내가 황창현 신부라. 당신 요즘 왜 그런 강의를 방송에서 나와서 해서 집안을 평지풍파를 일으키느냐. 그러니까 내 강의를 듣고 시어머니일 거예요. 시어머니가 내 강의를 듣고 며느리를 불러서 한 소리 한 거지. 나 안 죽는데더라.
너 나 다 나 위해서 쓰다가 나 통장에 500만 원만 남길 테니까 나한테 유산 받을 생각 꿈도 꾸지 말아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그냥 열받으니까 나한테 전화를 한 거죠. 그런 강의 하지 말라고. 그리고 그 자매는 한마디 더 하더라고요. 당신 강의하는 거 재수없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그 전화를 받고 기분이 좋았겠어요? 나빴겠어요? 기분은 나빴지만 내가 화가 나고 내 감정을 주체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왜? 상황이 틀리니까. 얼마든지 내가 공격받을 수 있는 얘기를 한 거니까 그런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일일이 다 대응하려고 그러면은요, 나중에 내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미쳐요. 미쳐요. 여러분들, 요즘 나는 가끔 텔레비전 보면서 총리들도 대통령도 막 신발 막 던지고 막 결함 막 던지고 그러잖아요. 대통령한테도. 우리가 남이 나한테 평가하는 게 전부는 아닙니다. 자기 소신, 자기 확신, 자기 멋이 있으면은요, 누가 뭐라 그래도 별로 거기에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그냥 남들 말에 막 귀 기울이고 그냥 거기에 신경 쓰는 사람은 조그만 뭐가 있어도 화를 내고 자기를 주체하지 못하는 거예요. 루카복음 9장 51절을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간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거부해요. 들어가지 못하게 동네를. 그 동네로 지나가면 지름길로 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야고보하고 요한이 열받아갖고 뭐라 그러냐면 하늘에서 불을 내려다가 살러버릴까요? 얼마나 열받았으면 하늘에서 불을 내려다가 살러버릴까요?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이 둘을 꾸짖고 돌아가세요. 아, 예수님도 돌아가는데 우리가 화가 난다고 그냥 나 그냥 열 지르는 사람마다 전부 다 정면 돌파할 필요는 뭐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돌아갈 상황이 되면 돌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몰라준다 해도 화낼 일도 아니에요. 공자님은 뭐라고 그러셨느냐? 진정한 성인은 자기를 몰라줘도 분노하지 않고 유유자적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성인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누군데 나를 몰라봐. 왕년에 내가 이 거리를 주름잡던 사람인데 이 성당 지을 때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나에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시집 와서 똥구녕이 찢어지게 가난한 이 집 이렇게 일으켜놨는데 나를 무시할 수 있어? 이렇게 자꾸 자기 도치에 사로잡히면은요, 나중에 다른 사람하고 부닥치게 되고 잘난 척하게 되는 그런 꼴이 된다. 그런 꼴이에요. 여러분들 반대로 모두를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모든 사람들한테 사랑받을 수도 없지만은 반대로 사랑할 수 있느냐? 다 사랑할 수 있어요? 쉽지 않죠? 내가 본당신부 해보니까 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긴 있더라고요. 누가 다 사랑하느냐면 머리에 꽃 꽂은 여자가. 이게 모두를 사랑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뭐에 지금 세뇌가 되어 있느냐면 성당에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모두를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한테 힘들게 하는 사람 다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은연중에 그런 교육을 받았어요. 은연중에. 근데 성서에 모두를 사랑하라는 구절은 없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지 모두를 사랑하라고 하는 구절은 없어요. 사람은요, 동그란 사람이 있고 네모난 사람이 있고 세모난 사람이 있고 별난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꼭 사람 중에 삐죽한 사람이 있어. 삐죽한 사람. 말 한마디라도 꼭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갖고 내가 이제 마음먹고 파마를 싹 했단 말이야. 마음먹고. 그래갖고 이 동그란 사람이 파마를 딱 했는데 삐죽한 놈이 딱 와서 한마디 합니다. 파마를 왜 그렇게 했어? 얼굴이 떡판 같아 보이잖아. 그럼 이 동그란 사람 피가 뚝뚝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뚝뚝 떨어지는데 동그란 사람 특징은 뭐냐? 남한테 싫은 소리 하면 안 되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그란 사람이 그렇게 내 가슴에 피가 떨어지면 한마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떡판이든 뭐든 네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동그란 사람은 아, 파마를 왜 그렇게 해서 얼굴이 떡판 같잖아. 그러면 동그란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렇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됐네. 그리고 어디 가서 울기 시작하냐면 성당에 가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 삐죽한 여자가 나보러 떡판이래요. 근데 예수님 당신이 정말로 십자가 위에서 참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사랑했으니까 나도 참고 용서하고 인내하고 사랑할게요. 그래갖고 그냥 겨우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걸 다스려갖고 고해성사를 봤어. 고해성사를 봐갖고 용서를 했어. 자기하고 예수님하고 신부님하고는 화해를 했는데 그 삐죽한 사람하고는 화해했어 안 했어요? 삐죽한 사람은 찔렀는지도 모르고 몰라요. 그 사람 피가 흐르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더 똥을한 사람 미치는 건 뭐냐면 그렇게 찔러놓고 딴 데 갖고 막 헤거리고 또 수다 떨면은 동그란 사람이 속으로 무슨 생각이 들어요? 넌 웃음이 나오니? 난 지금 피가 뚝뚝 흐르는데. 가을이 돼갖고 그냥 또 그냥 마음먹고 성당을 나왔는데 삐죽한 놈이 동그란 사람한테 한마디 또 합니다. 아니 요즘 남편이 돈 못 벌어? 옷을 왜 이렇게 후줄그리하게 입고 다녀? 그러면 또 피가 뚝뚝 떨어지는 거야. 이 동그란 사람 여러분들 삐죽한 사람 만나야 돼? 만나지 말아야 돼? 만나면 안 돼요. 이 삐죽한 놈 누구 소개시켜줘야 되냐면 별난 놈 소개시켜줘. 별난 놈. 찔러도 안 나오는 별난 놈. 예? 이런 놈 소개시켜줘야지 어떻게 모두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모두를 사랑한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후로 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할 것이다. 그러면 나중에 누가 망가지냐면 내가 망가져요. 모두를 사랑하면서 자기가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아, 모두를 사랑하면서 기쁨은 다행인데 모두를 사랑하면서 그걸 끌어안느냐고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 그냥 화가 꽉 차 있는 거죠. 동그란 사람, 네모난 사람, 세모난 사람, 별난 사람. 사람은 다 틀려요. 정말 제가 다 틀리다는 걸 얼마나 느끼느냐면 내 친구들하고 냉면을 먹어도 내 친구 중에 아주 친한 친구가 하나 있는데 얘는 냉면을 먹으면은 달걀이 나오잖아요. 근데 걔는 흰자만 좋아해요. 근데 저는 노른자만 좋아해요. 저는 노른자만. 그래서 걔는 노른자를 빼놔요. 그럼 저는 노른자만 먹고 걔는 내 흰자 갖고 가고. 사람이 정말로 틀리는 것 같아요. A형하고 B형하고 A병하고 O형하고 밥을 먹었어요. 넷이서 밥을 먹었는데 성격이 다른 거죠. 꼭 P의 문제가 아니라 유형 이렇게 뭐 별 유형이 다 있듯이. 근데 보통 A병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핸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밥을 먹다가 승질이 났는지 어땠는지 숟가락을 내더니 확 나가버렸어요. 아 그랬더니 오지랖 넓은 O형이 궁금한 거예요. 앉아서 밥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왜 나갔는지. 숟가락을 놓고 따라 나갔어요. 무슨 일인지 알아보려고. B형은 그러거나 말거나 주변에 신경을 안 써요. 나만 편안하면 되는 거야. 밥을 그냥 먹는 거예요. 계속 상관하지 않고. 그랬더니 소심한 A형이 밥이 안 넘어가는 거야. 그래갖고 아무 신경도 안 쓰고 밥을 먹는 B형을 쿡쿡 찌르면서 한마디 합니다. 혹시 제 A병 나 때문에 삐져서 나간 거 아니냐. 그냥 신경 쓰지 말아야 되는 건데도 신경을 다 쓰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교우들 중에 굳이 내가 저 사람 이렇게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것까지 내 탓이 아닌데도 뭐 주 성당에서 뭐가 일이 잘못되면 다 누구 탓인 것 같아? 다 내 탓인 것 같아. 우리가 어디서 이게 교육을 받았느냐면은 루카복음 6장을 읽어보면은 뺨을 맞으면 다른 뺨을 돌려대고 겉옷을 달라 그러면은 속옷을 두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아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정말 우리가 모두를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정작 다 사랑했을까요? 예수님 다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더욱이 열두 제자 중 열두 제자 똑같이 사랑하지 않았어요. 열두 제자 중에 누구를 특별히 사랑했느냐면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특별히 사랑했어요. 거룩한 변모 때 누굴 데리고 갔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갔어요. 아니 그 기가 막힌 모습을 보여주려면 다 보여주지. 왜 세 명만 데리고 가? 나머지 아홉 명 기분 나쁘게. 그렇잖아요.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 살리러 갈 때 누구만 데려왔느냐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려왔어요. 다른 사람은 그 부모 외에는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게 했다고 그래요. 아, 못 따라간 제자들 섭섭할 것 같아 안 섭섭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밥 먹으러 가는데 한 3명만 데려와야 되는데 나머지 6명 남아있으면 찝찝해 안 찝찝해요? 앞으로는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이 겟세마니 동산에서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니 나와 함께 깨어 있어줘라 그렇게 하고 가까이에 누구만 불렀느냐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불렀어요. 아, 예수님도 열둘 중에 세 명만 이렇게 사랑했는데 여러분들은 레조 단원들 열둘이면 12명 어떻게 다 사랑해? 그 중에 세 명만 사랑해도 누구하고 똑같아? 예수님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마태복음 18장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만약에 이웃이 잘못하면 우선 개인적으로 그러지 말라고 말하고 다음 한두 사람의 증인을 세우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교회에 알리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세리나 이방인 취급을 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끝까지 끌어안으라는 말도 하셨지만은 어떻게 말 안 들으면 뭐 무슨 취급하라고 그래? 세리나 이방인 취급하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23장을 보면은 바리사이파, 사두가이파, 성구갑 이마에 팔 놓고 다니면서 일반 사람에게는 무거운 짐 지어놓고 자기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이들에게 회칠한 무덤, 독사의 족속이라고 욕을 해대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모두를 다 사랑했어요? 아니에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단죄해야 될 사람 단죄하셨어요. 그 예수님 또 그렇게 많이 참지도 않으셨어요. 우리 교우들처럼 그렇게 많이 참지도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성전 정화를 하는데 너무 막 성질이 나시니까 어떻게 해요? 상을 둘러엎고 채찍질로 그냥 정말로 난리를 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는 너무 참지 마세요. 그러다가 여러분들 누가 다쳐요? 내가 다쳐요. 그런데 성당에 나오면 자기를 버리고 자기 목숨을 구하려 하지 말고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이 말이 꽉 귀에 들었는 거예요. 순교자들이 이렇게 사셨다. 순교자들이. 우리들도 하느님 제대로 믿으려면은 순교자나 예수님처럼 그렇게 십자가 지고 참아야 된다. 뭐 우리 또 선조들은 또 얼마나 대단해요. 막 피가 그냥 뼈가 튀어나오도록 맞으면서도 그걸 다 참고 배교하지 않고 하느님 사랑하고 그냥 그 사람들도 구원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미워하고 남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자기에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참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는 이 말씀에 눌려 살아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십자가 컴플렉스라고 그래요. 십자가 컴플렉스. 나도 십자가를 져야 된다. 예수님이 손목에 못 박혔을 때 얼마나 아팠을까? 그거 그냥 심줄을 뚫고 지나갔을 때 얼마나 아팠을까? 발목 못 박히셨을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러니까 나를 죽이려고 애쓰고 웬만한 일은 주님은 주시는 시련과 십자가라고 참고 견디고 살면은 내면에는 기쁨이 하나도 없고 정신적 질병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아요. 순교가 아니라. 그래서 그냥 우리 천주교 교우들은 이혼도 못하고 살아요. 남편이 그냥 맨날 술 먹고 때리고 빚지고 노름해. 도저히 뭐 아이들을 데리고 살 수가 없어. 그래서 그냥 구역장님이나 레조 단장님한테 상담을 합니다. 나는 정말로 이제 도저히 저 남편하고 못 살겠다고. 그냥 열심한 구역장님이나 레조 단장님이 한마디 해요. 아유, 데레사 자매,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 생각을 해야지.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 생각하고 어떻게 되는 거야? 참고 살아라니까. 그러니까 참고 살려니 이 자매는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기쁨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선교를 못해요. 기쁨이 없는 사람들은 선교를 못합니다. 왜? 개신교는 정말로 막 하느님 믿으면서 기뻐, 즐거워. 그러니까 주위에 이제 막 세상에서 힘든 사람들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교회 가자. 우리 교회 가면은 정말로 기뻐, 구원받을 수 있어, 정말 행복할 수 있어. 그리고 막 끌고 가요. 근데 우리 기쁨이 없는 천주교 교우들은 주위에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으면은 성당 가자는 말이 안 나와요. 왜? 너도 한번 나하고 성당 가서 십자가 지고 한번 참아 볼래? 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천주교는 참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우울해요. 개신교는 기쁨, 찬양, 영광, 감사, 아멘, 알렐루야 이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울해. 우리 교우들은 그냥 봄판공, 가을판공, 양심성찰, 십자가의 길, 뭐 참회의 절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냥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참고 사느라고 기쁨 하나 없이 우울하게 산다면은 이분은 아마 지옥 맨 밑바닥에 갈 가능성이 많아요. 단테의 신곡을 읽어보면은 지옥 맨 밑바닥에 많은 사람을 가둬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이 사람들은 살아생전에 무슨 죄 때문에 지옥 맨 밑바닥에 왔습니까? 물으니까 안내하는 사람이 다른 죄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살 때 하느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쁘게 살지 못하고 늘 우울하게 한숨만 쉬며 산 죄 때문에 여기 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쁘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 가는 거야?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기쁘게 산 사람은 천당 가는 거고 이 세상에 우울하게 산 사람들은 어디가? 지옥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지금 내가 십자가 지느냐고 우울하고 이런 분들 어디 갈 가능성이 많아? 지옥 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우울한 사람이 가는데 아예 정해놨어요. 제 5옥에 간대. 지옥 중에 지옥 1옥부터 9옥까지 있는데 5옥에 간대. 5옥. 슈바이처 박사는 물 없는 강처럼 기쁨 없는 그리스도인, 기쁨 없는 신앙, 기쁨 없는 사람이 세상을 피곤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당에서 나온다고 딱 모임을 가졌는데 그냥 우울하게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그 사람 보고 있으면은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반짝반짝 웃는 사람이 있으면은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기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참느냐고 그냥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 지금 우리 교우들 지금 옷 입고 온 거 보면은 다 까만색이야 다 지금. 아니 명동으로 오면 좀 색깔을 이쁘게 입고 와야 될 거 아니야. 명동에 나오는데. 근데 우리는 화려한 옷 입으면 안 돼. 우리 천주교 교우들은. 내가 그 개신교 설교하러 갈 때 정말로 제가 많은 걸 배웠어요. 뭘 배웠느냐면은 예배하러 한 300명 정도가 나왔는데 전부 다 예쁜 옷을 입고 나왔어요. 정말로. 정말로 축제 오는 것 같은. 그러니까 주일 예배하러 오는 것 같은. 근데 우리 지금 여기도 지금 얼마나 까만지 몰라요, 지금.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기쁨을 굉장히 강조하십니다. 저는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18장 이거 여러분들 꼭 한번 묵상해 보세요. 왜 이걸 묵상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줘요. 발을 씻어주고 최후의 만찬을 하세요. 그리고 14장에 뭐라고 그러느냐면은 성령께서 오실 거다. 내가 가도.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아버지께로 가는 걸 기뻐하라고 그래요. 아 이제 곧 18장이면 잡히실 거거든요. 잡히실 것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하고 마지막 작별 유언을 하면서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기뻐해라. 요한복음 15장에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로다. 너희들은 나한테 붙어 있어라. 그래야만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말씀을 하세요. 근데 11장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을 같이 나누어 너희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아니 이게 오늘 저녁에 붙잡혀서 돌아가실 예수님 입에서 나올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돌아가심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기쁘신 거예요. 그래서 내 기쁨을 너희에게 흘러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도 기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왜? 뭐가 열리니까? 천국 문이 열리니까. 16장 22절에는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약속하시면서 내가 다시 너희와 만나게 될 때에는 너희 마음은 기쁨에 넘칠 것이며 그 기쁨은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구하여라 받을 것이다. 너희는 기쁨에 넘칠 것이다. 아 예수님은 장마다 말씀하시네. 13장, 14장, 15장에 걸쳐서 16장에 걸쳐서도 말씀하시고 17장에 아버지 이 사람들이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와 나는 하나입니다. 많이 들어봤죠? 네. 이 말씀 끝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아직 세상에 있으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사람들이 내 기쁨을 마음껏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성서에 보면 온통 기쁨밖에 없는 거야. 기쁨. 아니 지금 저 18장이면 잡으셔서 돌아가실 분이 마지막 유언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기쁨이에요. 기쁨.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기뻐야 되지 않아요? 기뻐야 되는데 왜 이렇게 우울해? 왜 이렇게 청승을 떠냐 이거예요. 데살로니카 전서 5장 16절에 유명한 얘기죠. 항상 기뻐하시오. 그렇죠? 끊임없이 기도하시오. 어떤 처지에서든 감사하시오. 저는요, 이 구절보다 더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그 다음 구절이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내신 하느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하고 어떤 처지에서든 감사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은 누가 예수님을 통하여 드러내신 누구의 뜻이야? 하느님의. 그러니까 기쁨과 감사는 우리의 본질이에요. 본질.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기뻐야 돼요. 필립비서 4장 4절 이 베드로 바오로 사도가 감옥에 갇혀서 쓴 거래요. 유명한 얘기예요.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그래서 필립비서에 기뻐하라는 말을 16번이나 해요. 16번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기뻐야 돼. 예수님이 일생 수고순환 하셨기에 우리도 일생 수고순환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기뻐야 돼. 우리 천주교 교우들은 무조건 우리는 우울하게 해야 돼. 누가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앞에 있어? 십자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가를 들어봐도요 미쳐요. 이제 조금 있으면 대림절 시작되는데 대림절 때 내가 제일 복장 터지는 성가가 뭐냐면 구세주 빨리 오사 이 성가가. 이 노래를 어떻게 부르냐면 구세주 빨리 오사 어둠을 없이하며 동정 마리아에서 탄생하옵소서 이렇게 부른단 말이야. 근데 이 노래는 이렇게 부르면 절대 안 돼요. 이 노래는 못 갖춘 마디로 시작해서 8분의 6박자야. 강약약 중강약약 이거 춤추듯이 불러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불러야 되느냐면 구세주 빨리 오사 어둠을 없이하며 동정 마리아에서 탄생하옵소서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우리 교우들은 어떻게 부르느냐면 원조들이 그러니까 그냥 구세주부로 빨리 가사는 구세주 빨리 오사라는 가사인데 하는 거 보면 장송곡이야. 장송곡. 기쁨이 없는 거죠. 사실 저도 신앙을 키운 결정적인 동기는 십자가입니다. 중학교 때 성당에 가보면 나는 수원 조원동 주교자 성당에 다녔는데 십자가가 나무 십자가인데 큰 게 있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보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어쩌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저렇게 고통스럽게 지셨을까. 그냥 보면은 근데 우리 이 조원동 주교자 성당 옆에는 은퇴 신부님이 살았어요. 근데 어떤 신부님이 살았느냐면 하안주 신부님이라고 살았어요. 막 수염이 이렇게 하얀 수염이 나신 하안주 신부님. 이 신부님이 얼마나 무서웠느냐면은 우리 어렸을 때 성체험할 때 그리스도의 몸은 아멘하고 혀로 내밀었잖아요. 혀를 안 내밀면 입 벌리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래갖고 그 신부님이 나와서 미사를 하면은 그 줄에는 아무도 안 갔어요. 다 보좌 신부 줄에 가갖고 다 성청하고 그래. 근데 나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신학교를 가려고 그랬으니까 신부님 집에 놀러를 자주 갔어요. 놀러를 가면 신부님 집 거실에 뭐가 써 있느냐면 님 쓰신 가시관이라는 시가 써 있어요. 님의 전생애가 마냥 슬펐기에 님 쓰신 가시관을 나도 쓰고 살으리라. 이튿날 님이 날 보시고 이미 보시고 날 닮았다소서 이튿날 나를 보시고 임 닮았다소서 이 세상 다할 때까지 당신만을 따르리라. 아, 그 시를 보는데
가슴에 팍 와닿더라고요. 님의 전생애가 마냥 슬펐기에. 얼마나 이게 이 중학생 그 가슴에 와닿아요. 우리 님이 한 번도 기쁘지 않고 전생애가 마냥 슬펐기에 나도 님 쓰신 가시관을 나도 쓰고 살으리라. 얼마나 이게 가슴에 와닿아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전생애가 고통스러웠더니 불쌍하지 않아요 예수님? 그래갖고 나도 그 님의 전생애가 마냥 슬펐기에 님 쓰신 가시관을 나도 쓰고 살으리라. 그거 하려고 신학교 들어갔어요. 아, 신학교 들어갔더니 이번에는 신학교에서 신상옥이라는 친구가 지금도 활동 열심히 하고 있죠. 이걸 곡으로 써놨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 저기 뭐야 신학생들이 파티하고 축제 끝나면은 맨날 맨 마지막에 우리 신학생들이 이렇게 어깨 동무하고 부르는 노래가 이 노래예요. 비장하게 부르는 거죠. 왜? 이 저기 뭐야 이 세상 다 할 때까지 당신만 따른다고. 신학생 포기하지 않고 신부로 살고 죽을 때까지 당신만 따르리라. 그러니까 어깨 동무하고 뭐 어떻게 부르느냐. 님은 전생애가 마냥 슬펐기에 님 쓰신 가시관을 나도 쓰고 사르리다. 이튿날 님이 보시고 날 닮았다소서. 이튿날 나를 보시고 임 닮았다소서. 이 세상 다 할 때까지 당신만 따르리라. 이렇게 청승을 떨면서 신학교 10년을 보냈어요. 신부가 딱 되고 보니 내가 내 관점에서 성서를 좀 읽어보니까 더욱이 강원도 생태마을 아름다운 자연에서 하느님이 창조해놓은 기가 막힌 자연에서 성서를 읽어보니까 우리 님께서 하나도 안 슬프게 사셨더라고요. 그리고 가시관은 언제 썼느냐 하면 전생에 쓴 게 아니라 마지막 금요일날 하루 썼는가 하루. 하루밖에 안 썼더라고요. 전생애가 슬프긴 뭐가 슬퍼요. 예수님처럼 기쁘게 사신 분이 없어요. 성서에 예수님을 표현하길 뭐라고 그랬냐면은 예수님은 먹보여 술꾼이라고 그래요. 루카복음 5장 29절에서 30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레위는 그분을 위해서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세리들과 그 밖에 많은 사람이 큰 무리를 이루어 그분 일행과 어울려 먹고 있었다. 그래서 바리사회와 율사들이 제자들에게 투덜거렸다. 어째서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고 늘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먹고 마시고 마셨던 게 일이에요. 세례자 요한하고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내세요. 세례자 요한은 금욕과 고행을 하는 정신적인 지도자였어요. 마르코복음 1장 6절을 보면 사막에서 지내면서 낙타 털옷을 입고 들꿀을 먹으면서 지냈다고 그래요. 뭐 꿀 먹으면 좋은다고 그랬는데 꿀을 요만큼 하루 겨우 견딜 만큼 먹었던 거예요. 정말로 금욕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세례자 요한하고 예수님은 정반대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세례자 요한에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니까 저 세례자 요한 보러 미쳤다고 그러고 내가 먹고 마시니까 나보러 마귀 들렸다고 그러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걸 당신도 인정한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걸 참 좋아하셨어요. 예수님처럼 축제 좋아하신 분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요 잔치집마다 쫓아다닌 분이 예수님이에요. 오늘 이 레이 집도 쫓아다녔죠. 바리사이 집 갔죠. 자케오 잔치 갔죠. 가나의 혼인잔치 잔치집 갔죠. 그 다음에 나자로가 죽었다가 살아나온 다음에 잔치 차리니까 거기 잔치 갔죠. 당신 항상 뭐라 그래? 당신을 신랑에 비유하셔. 혼인잔치 신랑에.
이런 축제를 좋아하신 분이 전생에가 뭐가 마냥 슬펐어요. 마르코복음 2장에 안식일에 미리삭을 잘라먹는 제자들을 꾸짖는 바리사이를 향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사람이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사람이 매달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고 싶었던 건 이런 기쁨이에요. 기쁨.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고 싶었던 거는 행복이에요. 행복. 마태복음 5장에 가장 산상설교 맨 첫 구절이 뭐예요? 행복론이에요. 행복론.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행복하여라 마음이 온유한 사람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행복하여라 아픈 사람들, 행복하여라 옳은 일을 하다 박해를 받는 사람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 받을 상이 크다. 그러니까 우리 보러 행복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기쁨을 처음 입을 열어서 하신 거는 행복론이고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는 기쁨이에요. 기쁨. 우리한테 기쁨과 행복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냥 2000년 지나서 와서 보니까 그냥 천주교교들 그냥 기쁨과 행복은 온데간데 없고 옷은 다 까먹고 입고 와갖고 앉아갖고 그냥 원조들이 범죄하 이러고 앉아있으면은 예수님 복장 터지겠어요? 안 터지겠어요? 또 예수님 우리한테 주고 싶었던 게 행복, 기쁨뿐만 아니라 평화입니다. 이것도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제자들한테 뭐라고 그랬냐면은 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근데 제자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죽고 난 다음에 살아난다는 말을. 그래갖고 예수님 돌아가시는 걸 보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이제 우린 끝이다. 그래갖고 심지어 어떤 제자들은 고기 원래의 직업으로 돌아갑니다. 고기 잡으러 가요. 이제 우린 끝났으니까. 아니 그렇게 3년 동안 그렇게 가르쳐놨는데 그렇게 배신했는데 얼마나 열받아요 예수님은. 근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딱 살아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요. 제자들이 당황스럽겠어요? 안 당황스럽겠어요? 우린 끝났는 줄 알았는데 다시 나타나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그리고 나타나려면 1년 후에 나타나면 덜 미안해잖아요. 배반은 해놨는데 3일 만에 나타나면 얼마나 미안해요. 마음이 기쁘기도 하고 혼란스럽기도 한 거야.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내가 3일 만에 살아난다고 그랬느냐 안 살아난다고 그랬냐 왜 배반했느냐 이렇게 따지지 않으세요. 입을 열어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평안하냐.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노라. 예수님 우리한테 주고 싶었던 거는 우리가 아무리 배반하고 나쁜 짓을 했어도 예수님이 나하고 마주쳤을 때는 우리가 당황하지 말고 그렇죠? 미안해하지 말고 그러라고 무슨 말부터 건네세요? 평안하냐.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고 싶었던 게 평화야. 자 여러분들 내가 성당 다니는데 기쁘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고 저기 평화롭지도 않아. 성당 다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뭐하러 성당을 다녀요. 예수님이 가장 주고 싶었던 건데. 또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고 싶었던 게 사랑이야. 요한복음 13장에 당신이 돌아가실 때가 알자 못내 사랑하던 제자들을 극진히 사랑하셨다고 그래. 극진히. 얼마나 제자들을 사랑했으면 극진히 사랑했다고 그래. 최후의 만찬 때 밥 먹으면서 누가 배반할 건지 막 자기네들끼리 의견이 분분했잖아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 가슴에 기대서 밥을 먹었어요. 베드로가 물어보라고 그래요. 예수님한테 사도 요한한테 누가 배반할 건지. 저는 이 밥 먹는 장면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느껴요. 마지막에 떠나면서 밥 먹는 장면에도. 여러분들 본당신부님하고 회식을 해요. 너무너무 본당신부님이 잘생기고 편안하고 좋아. 그래갖고 그냥 먹던 밥을 들고 와갖고 신부님 가슴에 기대서 먹을 수 있는 분 계세요? 예수님의 품은 굉장히 넉넉하셨어요. 우리를 다 끌어안아주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고 싶었던 게 기쁨, 행복, 평화, 사랑. 그 다음에 맨 먼저 하신 나는 너희에게 복음. 복음 이게 영어로 뭐래? 굿뉴스. 다 알죠? 굿뉴스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러 온 거예요. 나는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왔다. 굿뉴스.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 예수님이 우리한테 최종적으로 열어주고 싶은 세상은 뭐였느냐 하면은 구원이에요. 구원. 근데 이 좋은 거를 갖고 내가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도 지금 현찬을 판국인데 우리가 그냥 우울하게 그냥 청승 떨면서 닮은 옷도 다 까만 옷만 입고 다니고 말이야. 그러니까 우울하다 보니까 받은 은혜 감사는 안 하고 아직도 뭘 그렇게 달라 그래요. 개신교는 정말로 개신교 방송 한번 보세요. 다 손들어서 하느님께 찬양들이죠. 평화방송 보면요, 천주교 교우들 보면 다 미사포 뒤집어 쓰고 땅바닥 다 쳐다보고 앉아요. 그러니까 이게 감사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랑 간구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랑은 차원이 틀려요. 감사드리는 사람들, 찬양드리는 사람들은요 그냥 저절로 뜨거워요. 그런데 간구 기도하는 사람, 기도해서 복을 받는다,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성당에 나와갖고 뭐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기도하는 분들 있죠? 기도해서 복 받는 거 그거 기복신앙이에요. 아, 우리 무당한테만 가갖고 기복신앙 있는 거 아니에요. 성당에 나와서도 기복신앙들 많습니다. 그래갖고 그냥 우리 신부들이 그냥 서양 무당인 줄 알고 그런 분들 많아요. 그래갖고 그냥 저한테 와갖고 그냥 제가 그냥 뭐 무슨 능력이 뛰어난 줄 알고 어디 성령 기도에 가면 안수 기도 해달라는 분, 오늘도 두 분 해드렸어요. 물론 오늘 해드린 안수는 내가 기적을 일으키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냥 하느님의 축복을 빌어준 거지. 그런데 많은 경우 할머니들이 신부님 골 아파요, 신부님 허리 아파요, 신부님 무릎 아파요, 안수기도 좀 해주세요. 신부님이 해주면 나을 것 같아요. 난 또 착하니까 해주죠. 근데 난 능력이 없는 걸. 그래갖고 머리에 손을 얹고 내가 뭐라고 기도하느냐면은 하느님 이 할머니 골이 아프댑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어요. 내 손에서는 아무것도 안 나와요. 난 사람도 한 명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한 2년 전부터 안수기도 안 해줘요. 왜?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누르고 있는 나도 한심하고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머리 디미는 교우들도 불쌍하고 그래서 안 해줘요.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냐, 여기 적어도 명동까지 걸어서 오신 여러분들은 행복한 분들이에요. 눈 두 개, 콧구멍 두 개, 입 있으면 다 받은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들 눈 하나 갈아 끼는데 얼마가 드느냐, 내가 조사를 확실히 해보니까 사실은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눈 하나 정말로 갈아 끼는데 그 장기 매매 시장에서 하나에 1억에 1억, 두 개면 2억에 2억. 여러분들 지금 이게 지금 얼마를 깔고 있느냐 하면 2억을 지금 눈에 깔고 있는 거예요. 2억을.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만약에 내가 아무것도 안 보여 그래갖고 저 신부 얼굴도 못 보고 반찬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명동 성당이 얼마나 멋있는지도 모르고 그렇지 않아요? 아무것도 지금 다 보고 있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신장 하나 갈아 낀데 3천만 원, 간 갈아 낀데 7천만 원이에요. 이것만 대충 따져도 3억을 여러분들 여기 지금 깔고 있는 겁니다. 근데 뭘 우리 하느님한테 달라고 그래요? 다 주셨구만. 만약에 여러분들 내가 쓰러져갖고 앰뷸런스에 실려간다. 1시간 산소호흡기 되는데 얼마를 내야 되냐면 36만 원 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공짜로 지금 오전 10시부터 지금까지 몇 시간 마신 거예요? 지금 5시간 마신 거예요. 한 200만 원 벌은 거지만 앉아서.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하루면 1,000만 원 버는 거예요. 이렇게 받은 은혜 감사하기도 바쁜데 뭘 그렇게 하느님한테 달라고 그러세요? 신부님 빚이 너무 많아요. 빚도 걱정하지 말아라. 갚다 갚다 못 갚으면 죽으면 되지 뭘 걱정하고 그래. 제가 여러분들 죽으라고 그런다고 자살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빚 걱정한다고 갚아져져요? 안 갚아져져요. 빚은요 세월이 갚는 거예요. 그럼 세월한테 맡기세요. 세월한테 맡기고 나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즐겁게 살아요. 아깝지 않아 이 하루? 그렇죠?
그러면 오늘 하루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살다 보면은 빚도 시간 지나면 갚아지는 건데 그걸 그냥 끌어안고 그냥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말로는 맨날 마땅하고 옳은 일이라고 그래. 말로는 미사 때마다 말로는 마땅하고 옳은 일이라고 그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떠날 때도 감사하다고 그래. 떠날 때도 성당 떠날 때도 감사하다고 그러고 정말 감사하느냐. 마음 안에 본질적으로 내가 두 다리 있고 눈 있고 코 있으면요 여러분들 다 받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 천주교 교우들은요 감사하는 그 본질적인 게 안 되는 거예요. 이 하느님이 모든 것 내가 다 누리고 사는데 저는 그 지선아 사랑해라는 그 시를 보면서요 가슴이 정말로 미어졌어요. 이 이화여대 다니던 지선이라는 이 아가씨는 얼굴도 정말 예쁘더라고요. 그런데 술 먹은 그 차가 쳐갖고 오빠가 학교에서 데리고 오는데 불이 난 거예요. 그리고 11번을 수술을 한 거예요. 온몸에 화상 입어갖고. 근데 이 친구가 시를 썼는데 기가 막힌 시를 썼어요. 저는 짧아진 8개의 손가락을 쓰면서 사람에게 손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게 되었고 1인 10역을 해내는 엄지손가락으로 생활하고 글을 쓰면서는 엄지손가락을 온전히 남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해. 개신교 다니나 봐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 손가락 8개가 다 없어지고 엄지만 남았는데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뭐야? 10개 다 있잖아요. 감사해 안 감사해요? 이 엄지 두 개 가지고 지금 박사학위 지금 과정 받고 있대잖아요. 얼마나 대단해요. 더 기가 막힌 건 눈썹이 없어. 눈썹이 타서 없어졌는 모양이에요. 무엇이든 여과 없이 눈으로 들어가는 것을 경험하며 사람에게 이 작은 눈썹마저 얼마나 필요한 건지 알았다. 여러분들 지금 눈썹 있는 거 감사해 안 감사해? 감사하죠. 온전치 못한 오른쪽 귓바퀴 덕분에 귓바퀴라는 게 귀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느님이 정교하게 만들어주신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건강한 피부가 얼마나 많은 기능을 하는지. 여러분들 지금 피부 다 갖고 계시죠? 그 친구는 다 타없어서 피부가 없어요. 껍데기일 뿐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피부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남겨주신 피부들이 건강하게 움직이는 것에 감사했으며 하나님이 우리 몸을 얼마나 정교하고 세심한 계획 아래 만드셨는지 온몸으로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허락하신 이상 그의 생명은 충분히 귀중하고 존중받아야 할 삶입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다 존중받아야 될 삶이에요. 내 꼬라지가 왜 이러냐? 내 처지가 왜 이러냐?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그런데요. 저러고도 살 수 있을까? 네, 이러고도 삽니다. 몸은 이렇지만 누구보다 건강한 마음임을 자부하며 이런 몸이라도 전혀 부끄러운 마음을 품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런 몸이라도 사랑하고 써주시려는 하느님의 교회에 감사드리며 저는 이렇게 삽니다.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이 상황이 안 좋은 사람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살아가는데 아니 눈 두 개, 콧구멍 두 개, 다리, 손가락 열 개, 귓바퀴, 눈썹 다 있는 여러분들이 한탄을 한다, 원망을 한다. 이거 우리 지금 뭐가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신앙인으로서 숨만 쉬어도 감사한 거예요. 숨만. 그리고 이 대한민국처럼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있어요?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없어요. 제가 아무리 돌아다녀 봐도 한국처럼 좋은 나라가 없어요. 내가 일본에 가서 회를 정식을 시켰어요. 회를 정식을 시켰는데 딱 두 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게 맛백인 줄 알았어. 맛백이. 그래서 홀딱 먹었어요. 아니, 아무리 기다려도 회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드를 불러서 왜 회가 안 나오냐 그랬더니 아까 두 점 먹은 게 정식이라는 거예요. 일본 아이들은 가서 보니까 두 점, 세 점밖에 안 먹어요. 제가 지난 2월 달에 미국 플로리다 쪽에 강의를 갔어요. 마침 근사한 식당에 초대를 받아서 스테이크를 먹게 됐어요.
야, 호텔에서 그것도 그냥 회원만 먹는 호텔에서 스테이크를 먹는다고 그랬는데 진짜 스테이크 요만큼, 그 다음에 감자, 콩, 수프, 땡에 땡. 아무것도 먹고 나는데 배고프더라고. 거기서 배고프다고 그럴 수도 없고. 근데 한국에 돌아와서 우리 집이 수원이야. 수원 갈비집들 많잖아요. 그래서 갈비집에 가서 갈비를 시켰는데 진짜 갈비 나오기 전에 상을 이렇게 하나 들고 나와요. 반찬 그렇죠? 나는 갈비집 갈 때마다 궁금한 게 갈비 먹으러 가는데 게장이 왜 나오는지 난 이해가 안 돼. 게장 나오지. 그 다음에 또 뭐 나와요? 그 저기 뚝배기에다가 계란. 그렇죠? 요즘은 다 그거 나오더라고. 그 다음에 또 메추리알. 그 메추리알은 어디나 다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사라다 나오죠. 그 다음에 부침개 나오죠. 또 기다리시는데 배고프시다고 국수 말아서 나오죠. 그것만 먹어도 배불러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갈비가 4명이 가면 또 딱 4, 4인분 나오면 그냥 그거 먹으면 배가 빵빵해요. 근데 우리는 배 빵빵하면 안 돼요. 배가 터질 때까지 먹어야 돼. 2인분을 더 시켜요. 그래갖고 그냥 배가 터질 때까지. 그래갖고 그냥 정말 배가 터지기 일보 직전이야. 그런데 대한민국에만 나오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배가 터질 것 같이 먹었고 갈비뼈가 다 널브러졌으면은 아줌마 하나가 쓱 나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냉면을 먹을래? 된장찌개를 먹을래? 국가적으로도 정말로 잘 나갑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잘 만들어요. 그렇죠? 텔레비전 잘 만들어요. LED 텔레비전이라고 미국 시장 96% 휩쓸고 있어요. 자동차도 정말로 도요타 지금 막 추월하려고 그러는 판이에요. 반도체 잘 만들죠. 배 잘 만들죠. 97년 IMF 터졌을 때 아시아 전체가 다 IMF 터졌어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IMF를 잘 극복한 나라는 없어요. 미국이 우리나라 기업 다 먹으려고 그랬는데 국민들이 금 모아갖고 그거 상환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예요. 대단한 민족이에요. 정말로.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도 우리나라가 참 잘 극복했어요. 그럼 국민들이 이렇게 행복한 나라에 살면 자부심을 가져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요즘 잘 나가요. 여러분들 일본 소니가 우리나라 삼성에 떨어진 지 5년 됐어요. 5년. 그렇게 따라가려고도 안 되는 거예요. 예, 텔레비전 잘 만들지. 작년에는 일본이 무역 흑자 200억 달러였는데 우리나라는 400억 달러예요. 올해도 잘 나가고. 근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아? 만족하고 살면 되는데 국민들이 욕심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제가 세계 경제 10위권까지 들어간 나라 중에 다른 나라 침략하지 않은 나라가 없어요. 다 다른 나라 거 뺏어서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작년에 수출 9위, 올해는 수출 7위가 올라선대요. 경제 규모로는 15위지만은 그래도 경제권 10위권에서 이 조그만 나라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생각을 해봐요. 세계 10위권까지 들어간 나라 중에 다른 나라 침략해서 다른 나라 뺏어갖고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미국 다른 나라 침략해요 안 해요? 지금 이라크 석유 뺏어갖고 저렇게 잘 먹고 잘 살잖아요. 일본 침략했어요 안 했어요? 정말로 우리나라 저 강원도에 소나무 다 잘라가갖고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영국 침략했어요 안 했어요? 스페인, 남미 거 다 뺏어 다 먹었어요. 그렇죠? 프랑스, 아프리카 다 뺏어, 베트남 거 다 뺏어 다 먹었어요. 포르투갈, 네덜란드, 독일, 이탈리아 잘 산다는 나라냐 다른 나라 침략해서 다 뺏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행 다닐 때 이 코쿤 놈들 얼굴 다니면 제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이놈들아 고개 숙이고 다녀요. 도둑놈들아. 왜? 너희들은 아프리카, 인도, 아시아, 남미 거 다 뺏어서 지금 호의호식해서 사는 거야. 지금 너희들은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에 굶는 사람들 너희들은 당연히 도와야 돼. 왜? 니네들이 다 뺏어간 도둑놈들이니까. 그런데 세계 경제 10위권까지 진입한 나라 중에 다른 나라 한 번도 침략한 적 없이 우리끼리만 이 자리에 올라온 나라가 한 나라가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여러분들 정말로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래갖고 이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갖고 살아갖고 우리나라 이름이 뭐냐면 대한민국. 대한민국.
대한민국. 그러면 감사해야지, 행복해야지. 그런데 왜 176개국 중에 행복지수가 102등이야 2007년 기준으로. 작년에 많이 올라서 65위로. 그래도 자살률은 세계 1위예요 아직도. 국민들이 욕심이 너무 많아서래. 감사를 모르고 나눌 줄을 모르는 거. 이제는 먹고 살만 했으니까, 먹고 살만하게 됐으니까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자부심도 가지고 정신적인 성숙도 가지고 나눌 줄을 아는 이 단계에 이제 들어서야 돼요. 근데 이걸 누가 해야 돼? 우리 천주교 교우들이 앞장서서 해야 돼. 근데 저렇게 맨날 이 까만 옷만 앉아있고 있으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주위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들으시면 가슴에 더욱 새겨질 것입니다.